안녕하세요. 신혜 TV입니다. 오늘도 신혜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기하고 기묘하여 그 속내를 알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저도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쓴답니다. 개연성이 없는 일을 경험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하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에 얽힌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 곡할 노릇.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뒷산 신령님께 아기 하나 점지해 주십사고 백일 정성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하루는 꿈에 허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너희 부부 정성이 지극해서 아이를 점지해 줄 것인즉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화를 잘쏠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남에게 원한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고는 온데간데 없더래요. 깨보니 꿈이었지요. 그거 참 이상하다 했는데 과연 며칠 안 있어 정말로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다리 차서 아기를 낳으니 턱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잘 키웠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만큼 크니까 그때부터 화를 가지고 노는데 그 솜씨가 아주 타고났어요. 글 공부하라고 글방에 보내놔도 글은 안 읽고 활만 가지고 놀고 농사일 하라고 들에 보내놔도 농사는 안 짓고 활만 쏘았지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주 명궁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만큼 명궁이 되었는고 하니 거짓말을 좀 보태면 십리 밖에서 개미 오른쪽 뒷다리를 맞출 만큼 되었대요. 그렇게 활을 잘 쏘아서 근방에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부부는 산신령님 말을 잊지 않고 자나깨나 행여 아들이 남에게 원한을 살까 조심하고 당부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 덕분인지 아들 나이 17이 되도록 아무 탈이 없었지요. 그런데 나이 17이 되자 아들이 묵과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활을 그만큼 잘 쏘니까 과거를 봐야 할 것이 아닌가요? 좋은 활 하나 둘러매고 신들매 바짝 조이고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주막집에 들렀어요. 주막집에서 저녁밥을 청해 먹고 나서 뜰에 나가 어스름 달빛 아래 활 쏘는 연습을 했지요. 저만치 관역을 세워놓고 활을 쏘는데 뭐 쏘았다 하면 백발백중이거든요. 이때 마침 주막집 딸이 부엌문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주막집 딸도 나이가 고만고만하게 들어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이 처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훤한 인물에 반하고 멋들어진 활솜씨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총각 앞에 나아가서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만 한게 아니고 막 야단을 쳤어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의도 모른다고 맞꾸짖은 겁니다. 그래 놓으니 이 처녀가 너무 무안하고 속상해서
그만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어버렸어요. 자기 딴엔 큰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는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니 그만 더 살 마음이 없어졌던 거지요. 아무튼지간에 이 총각 자기 때문에 꽃같은 나이에 죽은 처녀한테 미안한 마음에 뉘우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총각이 서울에 올라가 과거를 보았어요.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서 활 쏘기 시험을 보는데 이게 멀리 떨어진 관역을 향해 활을 쏘아서 얼마나 잘 맞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거든요. 모두 다섯 발을 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을 쏘아서 다섯 발 다 맞히면 장원 급제하는 거지요. 첫 발을 쏘니까 명중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한 가운데를 딱 맞췄어요. 세 번째도 보기 좋게 한 가운데를 맞췄지요. 이제 두 발만 더 맞히면 되는데 네 번째 화살을 딱 날리니까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쌩 하고 불어오더니 날아가던 화살이 뚝 부러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화살도 똑같이 회오리 바람에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 낙방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공중에서 깔깔거리고 웃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총각이 낙심을 하고 돌아와 3년 동안 또 활 쏘기 연습을 했어요. 과거가 3년마다 있었거든요. 그러니 한번 떨어지면 3년을 기다려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총각은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전보다 더 용한 명궁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좀 보태면 심리 밖에서 개미 오른쪽 뒷다리에 묻은 먼지를 맞힐 만큼 활을 잘 쏘았대요. 그래서 3년 뒤에 또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첫 발을 쏴서 관역 한가운데를 딱 맞췄지요. 두 번째도 한가운데를 맞췄어요. 세 번째도 한가운데를 맞췄는데 네 번째 화살을 날리니까 이번에도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쌩 불더니 화살이 뚝 부러지지 뭐예요. 다섯 번째 화살도 공중에서 뚝 부러지고 그래서 또 낙방을 했습니다. 떨어지고 나니 이번에도 공중에서 깔깔거리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3년 뒤에 과거를 봤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요. 세 번째 화살까지는 잘 맞는데 네 번째 화살부터는 공중에서 뚝 부러져 떨어지는 겁니다. 낙방하면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똑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를 볼 때마다 화살이 부러져 낙방을 거듭하다 보니 이 사람 나이가 50살도 넘게 되었어요. 50살이 넘어서 기운도 떨어지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고 과거를 보러 갔지요. 시험장에 들어서서 활을 쏘는데 세 번 한가운데를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활을 더 못 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번에도 네 번째 화살부터는 공중에서 부러질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화를 더 못 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서 있으니까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묻겠지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다 고에 바쳤습니다. 과거를 볼 때마다 네 번째 화살부터 공중에서 부러지고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라. 이번이 마지막 과거인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 원통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이에요.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어느 때고 여자한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예전에 과거 보러 올라오는 길에 주막집 딸에게 무안을 줘서 죽게 만든 일이 떠올랐지요. 그런 일이 있다고 했더니 임금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당장 과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멈추고 그 다음날 다시 과거를 봤지요.
그 다음 날이 사람이 활을 두번 쏘아서 두번다 한가운데를 맞히니 임금님이 하는 말이 너는 어제 세 발을 쏘아서 다 맞췄으니 오늘 것까지 합해서 다섯 발을 다 맞힌 것이다. 이제 그만 쏘아도 좋다. 하고는 이 사람을 급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공중에서 여자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이고 속았다. 아이고 속았어. 하면서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뒤에 임금님이 시킨 대로 그 주막집에 가서 죽은 처녀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비는 글을 지어 올렸는데 그 뒤로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새도 묘한 일이 생기면 귀신이 곡할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참새춤 원숭이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숲속에서 한참을 걸었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고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산 중턱에 수많은 원숭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쌀로 빚은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원숭이가 마시는 술에서는 군침이 돌 정도로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술을 꼭 맛보고 싶어졌습니다. 원숭이들은 아름다운 춤을 추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 한 원숭이가 호리병에 술을 가득 채우더니 다른 원숭이들에게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나무꾼 할아버지는 원숭이가 가진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싶어서 원숭이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가던 원숭이는 술이 든 호리병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원숭이는 멈춰서서 작은 병에 술을 조금 따르더니 조심스럽게 머리에 이고 길 옆에 오래된 나무로 올라가 움푹 들어간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즐겁게 집으로 향했지요. 나무꾼 할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원숭이는 내가 술을 조금 가져가도 모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원숭이가 사라지자 할아버지는 술이 숨겨진 나무로 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호리병에 술을 조금 부었습니다. 이 술이 향기만큼 맛도 좋다면 정말 귀한 술임에 틀림없어. 집에 돌아가 아내와 나눠 마셔야지. 할아버지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할머니도 신기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서 참새들이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겠어요? 참새들은 감미로운 향이 나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술을 맛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새가 노래하고 춤을 추는 동안에 할머니는 재빨리 술이 든 호리병을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 술을 남편에게 맛보게 해주어야지. 이 술이 향기만큼 맛도 좋다면 분명히 귀한 술일 게야. 할머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도 길을 찾아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줄게 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마친 노부부는 가져온 술을 서로 바꾸어서 쭉 들이켰습니다. 술은 정말로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술을 마시자마자 춤을 추고 노래가 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낄낄 소리를 내면서 원숭이처럼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팔을 벌리고 우아하게 춤을 추면서 참새처럼 짹짹하고 노래했습니다. 100마리의 참새가 봄에 춤을 추네. 이번에는 할머니가 노래했습니다. 100마리의 원숭이가 수다스럽게 떠들고 있네. 신명나게 놀다 보니 노부부의 집은 금세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마을의 지주가 달려왔어요. 집에 와 보니 할머니는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할아버지는 참새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여자의 춤은 참새처럼 품이 있고 우아해야 하고 남자의 춤은 원숭이처럼 씩씩하고 남자다워야 하는데 이건 반대로 되었잖아. 지주가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마침내 춤추기를 멈추고 마을 지주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네. 술을 바꾸어 마신 게군. 그럼 한번 호리병에 든 술을 다시 바꾸어서 마셔보게나. 그후 나무꾼 할아버지는 항상 원숭이 술을 마셨고, 춤도 용감하고 남자답게 추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참새 술을 마셨고, 품이 있고 우아하게 춤을 추었대요. 노부부가 춤추는 것을 본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춤을 따라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자들은 민첩하고 씩씩하게 뛰면서 춤을 추고 여자들은 우아하게 새처럼 춤을 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를 만드는 할머니. 삼신 할머니는 아기를 갖게 해주는 신입니다. 아기가 생긴 다음에도 삼신 할머니께 정성껏 기도를 올려야만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아서 아무 탈 없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속에 아기를 불어넣어주는 삼신 할머니가 없던 시절에 동해 용궁 따님 애기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동해 용왕의 딸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무척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아버지는 참다 못해 동해 용궁 따님 애기를 무쇠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리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곧장 무쇠장이 아들을 불러다가 무쇠상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동해 용궁 따님 애기는 상자 속에 갇히면서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했지요. 어머님, 저는 이제 어찌합니까? 인간 세상에 아기를 마련해주는 삼신 할머니가 아직 없단다. 네가 인간 세상으로 가서 그 일을 하며 살아가거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몸에 흰피석달 열을, 어머니 몸에 검은 피석달 열을, 살과 뼈를 만들어 석 달, 이렇게 9달 20알 후에 아기를 출산시키거라. 출산은 어떻게 시킵니까? 뭐 하느냐? 아직도 가두지 않고. 아버지가 옆에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동해 용궁 따님 애기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무쇠 상자에 갇히고 말았지요. 무쇠 상자는 자물쇠들로 주렁주렁 채워져 동쪽 바다로 띄워졌습니다. 그 후로 물 아래로 3년, 물 위로 3년을 떠다니다 마침내 육지에 다다랐지요. 무쇠 상자를 발견한 것은 임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8개나 되는 자물쇠를 하나하나 열고 보니 어여쁜 아가씨가 앉아있지 뭐예요? 어여쁜 아가씨는 누구시오? 저는 동해 용궁 따님 애기인데 아버님께 벌을 받아 이렇게 갇혔습니다. 비록 어린 처녀지만 저는 아기를 만들 줄 압니다.
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로군. 우리 부부는 나이 50살이 넘도록 아기가 없으니 아기를 만들어 주시오. 동해용궁 따님 아기는 임박사 아내의 몸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며칠 뒤 놀랍게도 임박사 아내는 정말 아기를 갖게 되었지요. 한 달, 두 달, 아홉 달이 되며 배가 두둥실 불어났어요. 그러나 용해용궁 따님 애기는 아기를 만들 줄만 알고 꺼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임박사 아내가 배가 아프다며 쓰러져서 대굴대굴 구르는데 어찌할 길이 없었어요. 동해용궁 따님 애기가 겁을 내며 은가위로 임신부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려 했더니 아기는 안 나오고 임신부만 아파 죽겠다고 했어요. 놀란 동해용궁 따님 애기는 구슬프게 울기만 했지요. 자식을 얻기는커녕 아내까지 잃게 된 임박사는 옥황상제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옥황상제가 임박사의 기도를 듣고는 여러 신들을 불러 방법을 찾아보라 했습니다. 인간 세상 명진국에 따님 아기가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는 등 공덕이 매우 큽니다. 이 아가씨를 삼신할머니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서 그렇게 하거라.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명진국 따님 아기를 데리러 갔어요. 그 부모가 사랑하는 딸을 어찌 보내느냐며 눈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자 명진국 따님 애기가 오히려 부모를 달래며 안심시키고는 옥황상제에게 갔지요. 옥황상제님, 저처럼 어린 처녀가 어찌 아기를 마련합니까? 아비 몸에 흰피석달 열흘, 어미 몸에 검은 피석달 열흘, 살과 뼈를 만들어 석 달, 이렇게 아홉 달 스무 날을 재운 뒤 아기 어미의 뻣뻣한 뼈를 느슨하게 하여 열두궁 자궁문으로 출산시키면 되느니라. 명진국 따님 애기는 족두리도 쓰고 어여쁘게 치장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임박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명진국 따님 애기가 임신부에게 작은 힘, 큰 힘을 번갈아 불어넣으니 임박사 아내가 없던 힘을 불끈내어 예쁜 아기를 낳았지요. 부드러운 실로 배꼽줄을 묶어 은가위로 싹둑 자르고 아기를 번쩍 들어올리니 아기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기를 꺼내지 못해 울고 있던 동해 용궁 따님 아기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달려왔지요. 나는 동해 용궁 따님 아기다. 인간 세상에 아기를 불어넣어 주는 삼신할머니인데 너는 누구냐?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삼신할머니로 내려온 명진국 따님 애기라네. 그러자 동해용궁 따님 애기는 자기가 진짜 삼신할머니라며 명진국 따님 애기의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걸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황상제는 두 처녀를 불러들여 시험을 하기로 했지요. 여기 나무동이의 물은 은동이에 옮겨 담아보거라. 명진국 따님 애기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은동이에 물을 옮겼지만 동해용궁 따님 애기는 땅으로 다 흘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꽃씨를 길러보거라. 이번에도 명진국 따님 애기만 송이송이 붉은 꽃을 탐스럽게 피워냈어요.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명진국 따님 애기가 삼신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어 보였지요. 명진국 따님 애기는 삼신할머니가 되어 집집마다 자식이 넘쳐나게 하라. 동해용궁 따님 애기는 저승할머니가 되어 죽은 아이를 보살피되 세상 아이들이 배고파도 울게 하고 밤에도 울게 하라. 또한 병에 걸린 아이는 저승으로 데려가거라. 저승할머니가 된 용해용궁 따님 애기는 명진국 따님 애기가 키운 꽃을 뚝 꺾으며 심술궂게 말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백일 안에 병에 걸리게 해서
저승으로 데려갈 거다. 그러지 말고 우리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어떤가? 내가 인간에게 아기를 만들어주고 받은 재물을 반씩 덜어 꼬박꼬박 그대에게 주겠네. 착한 면진국 따님 애기의 말에 동해용궁 따님 애기도 마음이 풀렸어요. 지금도 두 할머니는 각각 이승과 저승에서 아기들을 점지하고 보살피고 잘 자라도록 그 생명을 다스리고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신할머니는 그러니까 이두 신을 모두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사계절을 보내주는 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이 사계절은 저절로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계절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여신이 따로 있지요. 그 여신의 이름은 오늘이에요. 아주 아득한 옛날, 마을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던 예쁜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하늘에서 날아온 학이 이 아이를 보살펴주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늘 만났으니 오늘이라며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정한 백씨 부인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어요. 어느 날 백씨 부인은 꿈에서 오늘이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하늘나라에서 원천강이라는 곳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백씨 부인은 오늘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원천강은 어디에 있나요? 거기는 산 사람이 갈수 없고 멀고 먼 곳이라는구나. 부모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제발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는데 더 말릴 수도 없구나. 남쪽으로 흰 모래마을을 찾아가거라. 그곳에 가면 외딴 집에서 글을 읽고 있는 도령이 있을 거다. 그 도령한테 길을 물어보렴. 오늘이는 바로 길을 나섰어요. 남쪽으로 하루 종일 걸으니 외딴 집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옷을 입고 글을 읽는 도령이 있기에 오늘이는 도령에게 원천강 가는 길을 물었지요. 원천강은 아주 멀어요. 서쪽으로 가다가 꽃한 송이를 피우고 있는 꽃나무에게 길을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원천강에 가거든 제가 언제쯤 어여쁜 배필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지 알아봐 주세요. 저는 장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이가 한참을 가다 보니 맑은 연못가에 꽃한 송이를 피우고 서 있는 꽃나무가 있었어요. 오늘이가 다시 길을 물었습니다. 저 아래 바닷가에 큰 뱀이 뒹굴고 있어요. 그 뱀에게 길을 물어보면 도와줄 겁니다. 원천강에 가거든 내 신세를 좀 알아봐 주세요. 나는 언제나 맨 위까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 어찌된 까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나절을 걸으니 푸른 바다 모래밭에 큰뱀한 마리가 있었어요. 오늘이는 뱀에게 다시 길을 물었습니다.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다른 뱀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는 여의주를 세 개나 물고서도 용이 되지 못하니 어쩌면 좋은지 알아봐 주시오. 큰 뱀은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바다로 스르르 들어갔습니다. 물 위로, 물 속으로 파도를 헤치며 한참을 갔어요. 어느새 낯선 땅에 이르러 오늘이는 뱀의 등에서 내렸지요. 다시 길을 가니 외딴 집에서 한 처녀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기에 또 길을 물었습니다. 이 길을 한참 가면 우물물을 깃고 있는 선녀들이 있어요. 그 선녀들이 알려줄 겁니다. 원천강에 가거든 제가 언제쯤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지 알아봐 주세요.
저는 메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길을 나서서 바라보니 우물가에서 처녀들이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녀들이랍니다. 천하궁에 물 깃는 일을 소홀히 한 죄로 여기서 물을 부고 있지요. 이 우물물을 덮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두레박에 큰 구멍이 나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오늘이는 댕댕이 덩굴과 송진을 뭉쳐서 두레박의 구멍을 막았어요. 그러자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게 되었지요. 금방 우물물을 다 퍼낸 선녀들이 오늘 일을 안내했습니다. 선녀들이 데리고 간 곳은 커다란 궁궐 앞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원천강이랍니다. 꼭 부모님을 만나세요. 물이 흐르는 강인 줄 알았더니 커다란 궁궐이었습니다. 선녀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오늘이는 궁궐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어쩌지요? 담장은 높고 문 앞에는 험상궂은 문지기들이 서 있었어요. 부모님을 만나러 먼 길을 왔습니다.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오늘이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문지기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는 너무 서러워서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를 들은 신관과 선녀가 오늘이를 안으로 들이라 했지요. 너는 누구인데 여기 왔느냐? 오늘이는 학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살던 때부터 부모님을 찾아 머나먼 길을 찾아온 일까지 전부를 이야기했지요. 신관과 선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오늘이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 먼 길을 어찌 찾아왔단 말이냐? 우리가 너의 부모란다. 너를 낳던 날 옥황상제께서 우리를 불러 이곳을 지키라 하니 어느 명이라 거역할까? 몸은 비록 떠나왔으나 마음은 그곳에 남겼으니 너를 돌봐준 학은 우리가 보낸 것이었단다. 다음 날 부모님은 오늘이에게 원천강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높은 담장이 둘러쳐진 곳에 문이 네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을 여니 봄꽃들이 활짝, 두 번째 문을 여니 뜨거운 햇살 속에 곡식과 채소가 무성했지요. 세 번째 문을 여니 누런 벼가 황금빛으로 물결을 치고, 네 번째 문을 여니 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계절이 원천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지요. 부모님을 만나 제 소원을 이루었고 오면서 부탁받은 일이 많으니 이제 돌아가렵니다. 오늘이가 부탁받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하나씩 답을 해주고 오늘이를 문밖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오늘이는 메일이부터 만났습니다. 메일님은 저와 함께 가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닷가에서 큰 뱀을 만났지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면 여의주를 하나만 물어야 합니다. 뱀은 곧 여의주 두 개를 뱉어 오늘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뱀은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이제 꽃나무 차례지? 위까지의 핀 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가지마다 꽃이 필 것입니다. 꽃나무는 얼른 위까지의 핀 꽃을 꺾어서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이 송이송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와 메이리는 흰 모래마을 외딴 집에 이르러 글을 읽고 있는 장상이를 만났습니다. 장상님은 장상님과 똑같이 몇 년간 홀로 글만 읽어온 처녀를 만나 짝을 이루면 됩니다. 여기 메일님을 모셔왔습니다. 두 분이 짝을 이루시면 오래도록 행복하실 거예요. 장상이와 메일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이는 전에 살던 마을로 돌아가 백씨 부인에게 부모님을 만난 일과 오가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뱀한테서 받은 여의주 한 개를 백시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백시 부인은 어느새 어른이 된 오느리를 꼭 안아주었지요. 그 뒤 오느리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서 부모님 뒤를 이어 원천강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사계절을 보내주는 게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오늘의 동화 수수께끼 푼 아이. 외놈이 우리나라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어서 침을 흘리며 넘겨다 볼 때였습니다. 명종 때 외놈이 한국으로 사신을 보냈어요. 그 당시 대마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마도 태수도 한국 사람이었지요. 일본에서 온 사신은 한국에 인재가 있나 없나를 정탐하러 온 것으로 그 사신은 인재인가 아닌가를 시험할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문서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죽은 나무 열 가지의 꽃은 스무 개가 피었는데 열매는 백 개가 열렸다. 이것이 무엇이냐? 둘째, 할아버지 그림 옆에 새를 그렸다. 이 그림에서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냐? 셋째, 매 한 마리 그려놓고 그 옆에다 노인을 그려놓았다. 노인 뒤에 개를 한 마리 그렸다. 그리고 앞 가운데에는 꽃을 한 송이 그렸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하라. 때마침 조선에는 뛰어난 인재가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같은 문제를 풀 사람을 찾으니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어요. 상금을 걸어 방을 붙였지만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외놈들이 툭하면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온 터였지요. 만약 이 문제를 못 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또 저놈들이 어떤 꿍심을 먹을 줄 몰라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본 사신에게 그 답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큰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장안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이 다 물어보았습니다. 하니 소인이 이걸 갖고 산골이나 농촌에 다녀보면 어떨까 합니다. 산골과 농촌에? 네, 초야에 묻힌 선비가 혹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외국의 수작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임금은 한동안 궁리를 하다가 그럴듯하여 입을 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를 베껴 여러 사람이 짊어지고 조선 땅 곳곳을 다 훑으며 다니는 게 어떤가?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들이 문서를 베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신하가 산 고개를 넘고 넘어 그야말로 깊은 산골짜기 마을로 들어갔어요. 길이라야 똥장군을 지고 가면 꼭 차는 그런 좁은 길이었습니다. 똥장군이란 똥을 걸음으로 쓰기 위해 옮길 때 쓰는 농기구로 똥지게라고도 합니다. 그런 길에 접어드니 산골에도 주막이 있었습니다. 참 술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시골 구석에도 술집이 있는 걸 보면. 점심때도 되어 뱃속에서 밥 들여보내라고 쪼르륵거렸습니다. 신하는 짊어진 바랑을 내려놓고 툇마루가 떨린 방에 가앉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주인은 없고 옛 일곱 살 난 계집 아이만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주인은 아닐 테고. 그때 의관을 갖춘 손님 세 사람이 왔지요. 세 사람은 화롯불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다 피우자 의관을 갖춘 세 사람은 떠나갔어요. 세 사람이 주막에서 떠나자 소쿠리를 든 여자가 들리를 끝내고 주막으로 왔습니다. 여인은 주막에 오자마자 계집아이에게 물었어요. 예, 오늘 손님 많이 왔니? 계집아이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서 술못 팔았구나. 술 찾는 손님은 없었니? 들리를 하고 온 여인은 계집아이 어머니였습니다. 술 찾는 양반은 없어서 술은 못 팔고 손님 한 분이 앞방에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오셔서 담배를 피우고 나갔어요. 세 분이 담배를? 네, 의관을 갖춘 세 손님이 오셨는데 한 분은 산마을에 사는 사람, 또한 분은 다른 시골 사람, 다른 한 분은 서울 손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다가 담배만 피우고 가셨습니다. 방 안에 계신 분은? 방에 계신 남은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신하는 계집아이가 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 사람은 담배만 피우고 갔을 뿐인데, 어디 사는 사람인 줄을 훤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퇴마루가 딸린 방에 앉아 있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해 신하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손님이 별로 안 오셨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하는 나이 어린 계집아이가 어떻게 세 사람을 관찰하고 신분을 알아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신하는 밖으로 나가 계집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아까 그세분 말이다. 네가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이 담배만 피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아, 그거요? 담배 피는 것을 보면 금방 압니다. 어떻게? 신하는 궁금해 캐물었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은 나무가 쌓여 있으니까 담배를 화로에 푹 쳐박아 피고, 시골 사람은 나무가 귀하니까 불이 꺼질까봐 불을 모아놓고 다독다독 해가며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서울 양반은 재를 헤집는 법이 없고, 점잖게 살짝 해치고 피우지요.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논리가 잘 맞았습니다. 신하는 호기심이 나서 슬쩍 물었어요. 얘야, 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계집아이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귀한 손님이십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참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호라, 보통 아이가 아닌가 보다. 신하는 막걸리를 시키고 아이를 툇마루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짐을 풀어 문서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뭔줄 알겠느냐? 계집아이는 문서를 천천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도대체 뭐냐? 곶감입니다. 곶감이라? 네. 아이는 첫 번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곶감은 10꼬챙이에 100개를 꿰거든요. 양쪽 끝에는 국화무늬를 새겨서 꽃이 20개가 피고, 그러니까 곶감이란 말입니다. 야, 참으로 신기하다. 신하는 또한 장의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겠느냐? 아이는 단숨에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 몇 살이나 됐느냐? 81살입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할아버지가 그림에 있는 새를 부르실 겁니다. 새를 구구하고 부르니까 81살이 아닙니까? 아, 놀랍구나. 신하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알겠느냐? 신하는 세 번째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꽃은 사람으로 보면 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봄철에 참 곱게 피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노인은
나이가 늙어서 앞일이 확실하지 않은 호부레비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꽃을 쳐다보고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한번 죽으면 못 오는데 꽃은 작년에 피고 졌다가 올해 또 피는구나. 할아버지는 한심해서 혀를 끌끌 차니까 개는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좋아서 뛰어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신화는 좋아서 그날로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 아직도 어느 누구 하나 문제를 풀지 못했지요. 그 문제를 신화가 풀자 궁궐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임금은 좋아서 그 아이가 사는 곳을 물었지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다녀왔는걸요. 임금은 외국 사신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외국은 조선을 그냥 놔둬야지 침략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며 침략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조선조 명종 때는 외국이 침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은 그 후에 대신 열세 사람을 뽑아 그 애가 살던 곳에 보냈습니다. 어디에 있지? 주막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주막은커녕 주막이 있었던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한 일이라고 했어요. 나라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신이 나와서 해결해 준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며느리 비 이야기. 강원도 산골하고도 아주아주 깊은 산골에 영감내외가 살았습니다. 영감내외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았어요. 마을 전체라고 해봐야 18가구인데 모두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산골이다 보니 농사도 잘안 되고 나물이나 약초를 캐어 먹는데 신통치가 않았어요. 제사 때나 되어야 겨우 물을 잔뜩 넣은 달걀 하나를 쪄서 놓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았답니다. 달걀을 제사 때나 겨우 입맛으로 먹어보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1년 내내 가야 동해바다에서 그 흔하게 잡히는 명태 한 마리도 사먹기가 어려웠지요. 생선 장수들은 생선 한 마리 사먹을 마을이 없다고 벌써 몇 년째 그 마을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그 마을에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러 갔어요. 세월이 흘러 많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이 마을도 형편이 좀 나아졌겠지 하고 생선을 팔러 갔던 것입니다. 생선이 뭐지? 생선 장수가 생선을 사라니까 생선이 뭐냐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생선 장수는 선아픔이 나왔습니다. 생선을 모르는 아이가 있다니. 생선 장수는 얼마 안 되어도 그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몫이 좋은 곳에 생선짐을 벗어놓고 소리쳤습니다. 자, 생선이 왔습니다. 값싸고 맛있는 생선이 왔어요. 생선 장수가 생선을 사라고 외치자 그 앞집에서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여인이 도둑고양이처럼 밖을 내다봤지요. 그 여인은 그집 며느리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이 수출 구업하라 돈을 벌고 나머지 식구들은 조를 심고 가꿔 겨우 끼니를 입고 사는 집이었지요. 바로 영감내외와 아들, 며느리 또 손주들이 함께 사는 그 집이었습니다. 자자 생선 좀 사잡수시라고 왔습니다. 생선 장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떠들어대자 누구 오셨소? 하고 문틈으로 바깥 동정을 살피던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생선 장수가 왔나 보네.
시어머니도 며느리 뒤를 따라 신발을 끌며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생선 장수는 생선을 좀팔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억수로 좋아진 생선 장수는 물 좋은 생선이 왔어요. 한마디라도 더 팔려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생긴 생선인지 구경이나 좀 합시다. 며느리 뒤를 따라 나온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얼씨구, 오늘은 좀 팔리려나 보네. 생선 장수는 기분이 더 좋아져서 생선을 보여주려고 생선 위에 덮은 짚을 걷어냈지요. 그놈들 참 싫하다. 어머님, 정말 살이 올랐는데요. 며느리는 두 손을 걷어붙이고 생선을 들어 올리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놈이 좋아요? 그래, 그거 참 좋구나. 시어머니 말씀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해드리고 또 다른 생선을 주물럭대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서방 드리고. 비늘이 큰 생선을 만지작거리며 비늘 한 개를 몰래 뚝 따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자식들 영양 보충 좀 해주지. 생선 장수는 좀팔 거라고 김치 국물부터 마시고는 그저 싱글벙글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생선 장수 생각과는 달리 생선만 주물주물 거렸습니다. 가만히 보니 생선을 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살까요? 안 살까요? 생선 장수는 끓어오르는 분을 억누르며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양반아, 썩은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자세히 살펴봐야지. 잘못 살면 내가 바보 소리 듣잖아. 며느리는 캥기는 게 있어 잠시 우뚝 섰는데 시어머니가 생선 장수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떠들었습니다. 썩기는요, 자꾸 만지작거리면 사람 손이 타서 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생선 장수는 화가 나는 걸 꾹꾹 눌러가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만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멈칫거리자, 어서 들어가자니까 어디 재수없어 이 양반에게 생선 사 먹겠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으니 더 구경하세요. 생선 장수는 허리를 굽히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선 장수 말을 귀뚱으로 들으며 며느리를 데리고 쌩하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심때 김칫국을 끓이는데 국물을 잡아놓고 며느리가 생선을 주물럭거린 두 손을 국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묻은 손을 싹싹 씻어냈지요. 물론 며느리가 딴 비늘도 하나 넣었어요. 점심에 김칫국은 식구들에게 대인기였습니다. 여보, 김칫국에 뭘 넣고 끓였기에 이렇게 맛있는 거야? 국이 정말 죽이네. 국좀더 주세요. 식구들은 김칫국이 맛있다고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생선 장수가 왔지 뭐예요? 좌판에 있는 생선을 주물럭거리고는 손을 김칫국의 시선에 우려냈을 뿐이에요. 국이 맛있는 까닭은 며느리가 시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정말 잘했다. 정말 큰일 했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한껏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엇이 못마땅했는지 숟가락을 내팽개치며 일어섰어요. 아니,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 며느리 칭찬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집안의 왕초인 시어머니가 소리치자 밥을 먹던 온 식구들은 놀라서 동작 그만이었지요. 이 할망구는 또 뭐가 못마땅한가? 할아버지가 어정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얘는 우리 집 며느리로 못마땅하다고요.
허허, 이 할망구 또 뭐에 삐쳤나? 시어머니는 휑하니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 할망구가 미쳤나? 잘하는 며느리에게 해도 너무하는군. 아이고, 내속 터져. 마루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를 후려칠 기세였지요. 며느리는 얼른 뒤로 물러앉으며, 어머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고 분함을 사기며 공손하게 물었어요. 내 잘못이 무엇인 줄 모르냐? 오늘 국을 맛있게 끓인 걸 말고는 모릅니다. 그래, 그것이 탈이란 말이다. 맛있게 끓인 게 뭐가 잘못이야? 하고 주변의 가족들이 생각했지요. 며느리 대신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뭘 잘못을 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 양반도 답답하기는 그 손을 국솥에 씻지 않고 장독에다 씻었으면 1년을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끼에 다 먹다니 며느리가 살림을 할줄 모르는 바보가 아니오? 그러니 내가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림을 하겠소? 며느리는 시부모님 공양을 잘 하려고 한 일이었는데 잘못하다가는 쫓겨날 판국이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데 생선장수 이야기가 나와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이라며 다들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장독에 손을 씻으면 그 맛이 안 났을 거라고 했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런, 그렇게도 요령이 없나? 하고 아쉬운 듯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물을 길러와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소? 시어머니는 화풀이를 하느라 큰 소리로 우리 며느리가 손이 하도 커서 1년 내내 먹을 국을 한끼 국으로 다 먹어 치웠다오. 그게 무슨 말이오? 아, 오늘 생선장수가 왔는데. 시어머니는 흥분을 해서 입에 침을 튕겨가며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지요. 가만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쫓으셔야 되겠소. 아, 그 손을 이 우물에 씻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을 텐데. 며느리는 곧 시어머니에게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점심때가 되어 남편이 숯을 굽다가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밥은 안 하고 부인이 엉엉 울고 있는 게 아닌가요? 어머님이 집에 나가래요. 며느리는 남편을 보자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내를 나가도록 그냥 둘 수도 없었습니다. 산골로 시집을 오겠다는 여자가 없어 늦은 나이에 겨우겨우 장가를 갔는데 이 여자가 집을 나가면 다시 장가가기는 아주 그런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아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었어요. 엄마 가지 마. 어린 아이들은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려 밖으로 나가려는 엄마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떼어놓으며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몰아세웠어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썩 나가거라. 바로 그때 길을 가던 암행어사가 그 같은 광경을 지켜보다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요? 당신은 몰라도 되니 갈 길이나 가시오. 시어머니가 쌀쌀맞게 응답했어요. 이번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내쫓김을 당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그러는 거요? 박어사가 묻자 며느리는 더 슬프게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며느리가 말을 꺼내자. 저게 뭘 잘했다고? 그러자 남편이 밖으로 나와 암행어사에게 모든 걸다 말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같은 효부가 없는 거예요. 정말 효부로구나.
암행어사는 몹시 기뻤습니다. 산골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암행어사는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여보시오, 미안하오. 웬 나그네가 미안하다고 하자 산골 사람들은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지나던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라는 말에 모두들 놀라 허리를 굽히고 또 땅에 엎드렸지요. 이 산골에 웬 암행어사지? 마을 사람들은 어리벙벙했습니다. 내 조선 팔도를 다녀봤어도 이렇게 못 사는 마을이 있는 줄은 몰랐소이다. 내이 고을 사또한테 기별을 내 쌀과 생선을 갖다 주라고 할 것이오. 암행어사는 이렇게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가던 길을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고을 사또가 쌀과 생선을 가져왔어요. 이 마을에 효부가 산다는데 집이 어딘가 하고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사또는 며느리 집에 방문해 그 며느리를 칭찬하고 큰 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산골 마을 집집마다 쌀한 가마와 생선 두 마리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산골 사람들은 며느리 덕분에 귀하귀한 생선 맛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산골 마을 입구에는 며느리를 칭찬하는 효부 며느리 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제주 많은 형제. 옛날에 영감이랑 할멈이 살았는데 늙도록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 낳는 게 소원이었지요. 하루는 건너 마을 점쟁이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애를 낳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깊은 산속에 가서 백일 기도를 올리고 고운 단지를 하나 사다가 거기에 둘이 오줌을 누고 땅속에 묻어두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이랑 할멈은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열달 만에 단지 속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났어요. 단지 뚜껑을 열어보니 산에 아이가 들어있지 뭐예요. 단지 속에서 나온 자손이라고 이름을 단지손이라고 했지요. 단지손이 7살쯤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밭일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괭이로 땅을 깔짝깔짝 파고 있었지요. 아버지, 답답해서 못 보겠으니 저리 가세요. 제가 할게요. 단지손이 달려들더니 열 손가락으로 땅을 푹푹 갈았어요. 아버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씨를 뿌렸지요. 단지손은 밭을 다 갈고는 갈대를 베어다가 발을 엮어서 씨 뿌린 밭에 펼쳤어요. 나중에 갈대발 사이로 싹이 삐죽삐죽 올라왔지요. 단지손은 이삭이 여물자 뚝뚝 잘라 발째 뚫뚫 말아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걸 마당에 펼쳐놓고는 도리깨 11개를 빌려다가 도리깨질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주고 나머지 10개는 자기 손가락에 하나씩 묶고 한꺼번에 도리깨질을 했지요. 단지손이 나이가 그럭저럭 10살쯤 되었어요. 하루는 아버지한테 지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무로 뚝딱뚝딱 지게를 만들어줬지요. 그러자 지게를 우직근 부숴버리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통나무로 만들어주니까 그것도 못 쓰겠다면서 부숴버렸지요. 이번에는 모세로 큼지막하게 만들어주었어요. 단지손은 그제야 그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큰 산봉우리 하나가 집으로 둥둥 떠오지 뭐예요. 단지손이는 나무를 어찌나 많이 했는지 나뭇짐이 산봉우리처럼 보인 거예요.
또 하루는 커다랗고 넓적한 바위를 가져다 마당에 놓았어요. 그건 뭐할 거냐니까 자기 장가 갈때떡 만드는데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럭저럭 단지손이 열 서너 살 됐는데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 마냥 옹졸해져 못 써요. 세상 구경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와야겠어요. 부모님이 그러라고 하자 단지손은 집을 떠났어요. 한참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커다란 나무 하나가 드러누웠다 일어서는 거예요. 이상해서 가보니 자기 또래만한 아이가 나무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숨을 내쉬면 나무가 풀썩 드러눕고 들이쉬면 벌떡 일어섰지요. 아, 이놈 봐라. 이놈 힘께나 쓰겠구나. 하고 그 아이를 흔들어 깨우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귀를 힘껏 때렸지요. 그제야 귀를 슬슬 문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웬 버러쥐가 살랑거려? 그러더니 또 그대로 자네요. 그래서 옆구리를 발로 세게 걷어차니 그제야 눈을 뜨고는 웬 놈이 귀찮게 와서 남의 잠을 깨우는 거야?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둘은 통성명을 했지요. 난 단지손인데 넌 누구냐? 난 콧김손이다. 난 세상 구경을 다니는데 넌뭐 하는 사람이니? 난 숨을 세게 들이쉬고 내쉬는 재주가 있는데 세상 구경 좀 하려고 나왔다. 그래, 나도 세상 구경 나왔는데 그럼 나하고 같이 다니자. 이렇게 해서 둘은 의형제를 맺고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둘이 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했는데 단지손이가 이겼지요. 그래서 단지손이 형이 되고 콧김손이가 아우가 되었어요. 둘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아 어느 곳을 가는데 흙탕물이 홍수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니 어떤 아이가 오줌을 누고 있었어요. 오줌 줄기가 어찌나 세차고 굵던지 그 오줌이 강물이 돼 흘러가지 뭐예요. 둘은 그 아이한테 가서 물었어요. 넌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냐? 난 오줌손이라고 한다. 내가 오줌만 싸면 큰 강이 돼서 흘러가지. 내가 그런 재주를 갖고 세상 구경을 나왔다. 그러는 너희는 누구냐? 나는 단지손이고 얘는 콧김손이다. 우리도 세상 구경 나왔는데 그럼 우리 같이 다니자. 단지손의 말에 오줌손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셋이 의형제를 맺었는데 이번에도 씨름으로 형 동생을 매기기로 했지요. 오줌손이 콧김손한테 씨름해서 져서 동생이 되었어요. 셋이 같이 길을 가는데 커다란 배를 옷고름에 매달고 가는 아이를 만났어요. 단지손이 물었지요. 넌 누구고 어째서 그렇게 배를 옷고름에 달고 다니느냐? 나는 배손이고 세상 구경 다닌다. 우리도 세상 구경 다니는데 그럼 우리랑 같이 다니자. 배손이 좋다고 해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오줌손이랑 배손이랑 씨름을 했는데 배손이 졌지요. 그래서 배손이 동생이 되었어요. 넷이서 같이 가는데 이번에는 커다란 무쇠신을 신은 아이를 만났답니다. 단지손이 물었어요. 너는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무쇠손이고 세상 구경하러 나왔다. 우리도 세상 구경하러 다니니까 그럼 우리랑 같이 다니자. 단지손의 말에 이 아이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쇠손이랑도 의형제를 맺었지요. 배손이랑 씨름을 했는데 무쇠손이 졌어요. 그래서 무쇠손이 막내 동생이 되었답니다. 다섯 의형제가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집을 찾아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지요. 그 집에는 할멈이 혼자서 물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할멈은 오형제가 재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어찌 혼자 사십니까? 오형제가 궁금해 물으니까 할멈이 대답했어요. 아들 다섯이 있는데 다 사냥 나가고 없어. 할멈이 저녁밥을 차려왔는데 밥은 사람 살이고 김치는 사람 뼈다귀고 국은 사람 피였어요. 단지 손내 오형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먹는 시늉만 했지요. 밤이 깊어 오형제가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 북소리가 났어요. 오형제는 할멈에게 물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들이 사냥터에서 막 떠났다는 소리라오. 조금 있으니 쿵쿵 소리가 더 크게 났어요. 이건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절반쯤 왔다는 소리라오.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쿵쿵 더 크게 났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요? 이제 우리 아들들이 거의 다 왔다는 소리라오. 곧이어 밖에서 다시 쿵쿵 아주 요란스런 소리가 났어요. 이건 또 대체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들이 사냥한 것을 마루에 쌓는 소리라오. 그러고선 할멈이 밖으로 나갔는데 곧 밖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사냥 얼마나 해왔냐? 도깽이 한 마리랑 멧돼지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걸 사냥이라고 해왔냐? 난 집에 가만 앉아서도 다섯 마리나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이 집은 호랑이 집이었던 거예요. 할멈은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였던 거지요. 어서들 들어와 저녁 먹어라. 호랑이 다섯 형제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모두 우락부락하고 힘께 나쓰게 생겼어요. 다섯 형제는 사냥해온 토끼랑 멧돼지를 통째로 뻐적뻐적 깨물어 먹었답니다. 한참 다 먹고 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일 우리랑 내기를 하자. 내기에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가 이기면 살려주마. 다음 날 단지 손내 다섯 의형제랑 호랑이 오형제는 누가 나무를 많이 하나 내기를 했어요. 호랑이 오형제는 도끼로 쿵쿵 찍어서 나무를 하는데 단지 손내 오형제는 나무를 뿌리채 쑥쑥 뽑았어요. 그래서 호랑이 오형제가 내기에서 졌지요. 다음에는 물싸움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호랑이 오형제는 강 위에서 단지 손내 오형제는 아래에서 동시에 둑을 쌓는 거지요. 그리고 호랑이 오형제가 둑을 터 물을 흘려보내면 단지 손내 오형제가 그 물이 새지 않게 막아내는 거였어요. 둑을 쌓다가 단지 손이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아우들아, 너희들끼리만 싸워도 이길 테니 난 잠이나 한숨 자야겠다. 그러고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호랑이 오형제는 하늘 높이 둑을 거의 다 쌓아가는데 단지 손내는 절반도 못 쌓았지요. 꼼짝없이 내기에서 지게 생겼어요. 형님, 우리가 지게 생겼소. 얼른 일어나서 둑 쌓는 걸좀 거들어 주시오. 알았으니 가만히 있거라. 난잠좀더 자야겠다. 단지 손은 동생들 성화에도 일어날 생각도 않고 잠만 잤어요. 이때 호랑이 오형제가 하늘 높이 쌓은 둑을 툭 터지요. 그러니까 갇혔던 물이 우렁우렁 달려들어 단지 손내 둑을 막 넘쳐 흐르려 했어요. 콧김손은 몸이 닳아 단지 손 형님한테 콧바람을 세게 불며 말했어요. 형님, 제발 좀 일어나시오. 우리가 다 지게 생겼단 말이오. 아이, 참, 잠좀 자려는데 웬 성화냐? 단지 손은 그제야 겨우 일어나서는 둑을 보았어요. 에구,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는 나무며 바위덩이를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져 눈 깜짝할 사이에 둑을 쌓았답니다. 그래서 둑에서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아서 물싸움 내기에서도 이겼지요. 다음에는 사냥을 내기로 걸었어요. 호랑이 오영재는 산마루에서 짐승을 몰고 단지손네 오영재는 알에서 지키고 있다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잡아야 했지요. 호랑이 오영재는 산 위에서 우우하며 짐승들을 몰았어요. 단지손네 오영재는 산 아래서 멧돼지, 노루, 토끼, 꿩, 여우, 너구리, 오소리. 오는 족족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잡았지요. 그래서 사냥 내기에서도 단지손네 오영재가 거뜬히 이겼어요. 다음에는 고기 많이 먹기 내기를 했어요. 산더미처럼 잡아놓은 산짐승을 양쪽이 똑같이 먹기 시작했지요. 호랑이 오영재는 짐승을 뼈다귀까지 와그작와그작 깨물어 먹는데 단지손네 오영재는 살코기만 먹고 뼈다귀는 따로 쌓아놓았어요. 다 먹고 나서 보니 호랑이 오영재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손네 오영재 앞에는 뼈다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단지손네 오영재가 말했어요. 우리가 먹은 뼈다귀는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니들은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이겼다. 그런 소리 마라. 우린 뼈다귀까지 싹다 먹어치웠으니 우리가 이겼다. 결국 승부를 가리기가 어려워 서로 비긴 걸로 했어요. 다음에는 나무 쌓기 내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내기 때 해놓은 나무로 말이죠. 호랑이 오영재가 나무를 던지며 단지손네 오영재는 이걸 받아 쌓아 올리는 거였어요. 호랑이 오영재는 나무를 총알같이 쉴새 없이 던졌지요. 단지손네 오영재는 이걸 척척 받아서는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나뭇단은 금세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단지손네 오영재는 모두 나뭇단 위에 올라가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 오영재가 나뭇단에 그만 불을 지피고 말았어요. 불이 왕왕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단지손네 오영재는 나뭇단이 너무 높아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했어요. 오줌이 마려운데 어디 오줌이나 한번 넣어볼까? 오줌손이 오줌을 누기 시작하자 오줌 줄기가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내렸어요. 나뭇단에서 활활 타오르던 불은 순식간에 꺼지고 그 언저리는 금방 오줌바다가 되었지요. 나뭇단 아래에 있던 호랑이 오영재는 오줌바다에 빠져 고개만 오줌 위로 내놓고는 어푸어푸하며 허우적거렸어요. 그런데 단지손네 오영재도 오줌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배손이 옷고름에서 배를 풀어 내렸지요. 단지손네 오영재는 모두 배 위에 탔습니다. 호랑이 오영재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말했어요. 살려주시오. 제발 좀 살려주시오. 이놈들, 염치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우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한 놈들을 왜 살려주느냐? 호랑이 오영재가 갑자기 백호로 변해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콧김손이 휘잉 하고 콧김을 불었지요. 오줌 바다가 금세 꽝꽝 얼어붙었어요. 호랑이 오영재는 머리통만 겨우 얼음 밖으로 내놓고는 옴짝달싹 못했답니다. 무쇠손이 무쇠신으로 호랑이 머리통을 탁탁 찼어요. 그러자 허연 호랑이 머리통 5개가 얼음 위에서 뱅글뱅글 팽이처럼 돌았어요. 재주 많은 오영재는 이렇게 호랑이 5마리를 깨끗하게 해치웠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또 세상 구경을 떠났지요. 지금도 어딘가 다니면서 세상 구경을 하고 있을지 모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 가지 유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아들 삼형제를 불러다 앉혀놨어요.
물려줄 땅도 재산도 없었지만 그래도 유산을 하나씩 남겨주었지요. 마지한테는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고 둘째한테는 농작을, 셋째한테는 방울 하나를 줬어요. 밭 한때기라도 있으면 고향에 남아 농사 짓고 살겠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게 뻔해 삼형제는 고향을 뜨기로 했답니다. 삼형제가 길을 떠나는데 세 갈래 갈림길이 나왔어요. 여기서 헤어져 각자 제 살 길을 찾아서 살다가 성공하면 다시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자고 했지요. 마지는 오른쪽 길로 가고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가고 막내는 왼쪽 길로 갔습니다. 마지는 지팡이를 짚고 가뿐가뿐 다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면서 말이에요. 인심 좋은 동네에서는 잘 얻어먹고 잘 잤지만 인심 나쁜 동네에서는 그렇지 못했지요. 하루는 갈 데가 없어 산에 있는 묘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설피 잠이 들었는데 옆 묘지에서 버스럭버스럭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고 보니 여우란 놈이 묘지를 파내고는 해골을 꺼내고 있지 뭐예요. 그러더니 글쎄 그걸 제 머리에 쓰고는 머리를 몇 번 흔들더니 할머니로 둔갑하는 거예요. 날이 새서 아침이 되었어요. 마지는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 뒤를 살살 따라갔답니다. 할머니는 어느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는 먼 길을 왔다며 할머니를 반가이 맞아주었지요. 그러면서 신부 옆자리에다 앉히고는 한상 잘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 신부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마지는 집주인에게 신부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집주인은 반가워서 당장 고쳐달라고 했지요. 마지는 신부 맥을 짚는 척하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팡이로 옆에 있던 할머니를 마구 후려 갈겼어요. 아이고 저런 무지막지한 놈 같으니라고 저놈 잡아라. 집주인을 비롯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노발대발했지요. 그런데 지팡이로 흠신 두들겨 맞은 할머니가 깨갱 하더니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로 변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신부는 시샌 듯이 병이 나아 일어났지요. 집주인은 그제야 딸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맙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마지에게 돈을 아주 많이 주었어요. 마지는 그 돈을 가지고 형제들이랑 헤어졌던 갈림길로 돌아가서 집을 잘 짓고 살았답니다. 둘째는 농작을 지고 저벅저벅 갔어요. 어느 곳을 가고 있는데 웬 여자가 급히 달려오더니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 집 종놈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그래서 둘째는 여자를 얼른 농작 안에 숨기고 그대로 짊어지고 갔어요. 얼마 뒤 우락부락 험상궂게 생긴 놈이 칼을 들고 달려와 물었지요. 혹시 어떤 여자 지나가는 거 못 봤느냐? 이보시오. 짐짝이 무거워 죽겠는데 누가 지나가는지 알게 뭐요? 그거 볼 새가 어디 있소? 그러니 그놈은 후딱 가버렸어요. 그놈이 멀리 가고 난 뒤 여자를 농에서 꺼내주었지요. 여자는 연신 머리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오?
아까 그놈이 당신을 왜 죽이려는 거요? 저놈은 우리 집 종놈인데 우리 부모 형제 다 죽이고 우리 집 재산도 다 차지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나를 재색시 삼으려 해서 집안의 폐물을 싸가지고 도망쳤답니다. 듣고 보니 참 딱하지 뭐예요? 나는 이제 오갈 데 없는 몸이니 나랑 같이 갑시다. 저와 같이 가시겠소? 둘째는 여자를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여자도 둘째를 따라가기로 했지요. 그리고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랑 같이 갈림길로 돌아갔어요. 와보니 형이 먼저 집을 짓고 살고 있지 뭐예요. 둘째도 그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막내는 방울 하나 들고 짤랑짤랑 다녔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얻어먹고 자는데 하루는 잘 데가 없어 큰 나무 아래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멀리서 어흥 하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 호랑이들이 번뜩번뜩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지 뭐예요. 막내는 깜짝 놀라 부랴부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 뒤 호랑이가 우르르 떼거리로 몰려와서는 코를 벌름벌름 킁킁거렸어요. 여기서 사람 냄새가 난다. 배고픈데 얼른 잡아먹자. 호랑이들은 두리번거리다가 나무 위에 있는 막내를 보았어요. 호랑이들은 차례로 엎드려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놈이 맨 아래 엎드리고 좀 작은 놈이 그 위에 올라타고 또 그 위에 더 작은 놈이 올라타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거의 막내가 있는 곳까지 닿게 되었어요. 막내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요. 에이구, 아버지는 나한테 지팡이를 물려주시지. 하필 이까지 방울을 주셨을까. 이걸로 호랑이를 두드려 잡을 수도 없고 이걸 어디 쓴담? 에라, 이왕 죽는 거 마지막으로 방울이나 실컷 흔들어보고 죽자. 막내는 이렇게 한탄하며 방울을 흔들었어요. 짤랑짤랑 딸랑딸랑 맑은 방울 소리가 나무 아래까지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에 맞춰 맨 아래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덩실덩실 춤을 추지 뭐예요. 그러니 그 위에 있던 호랑이들이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아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랑이 가죽은 벗겨서 옷감으로 팔고 호랑이 고기랑 뼈도 귀한 약재라 비싸게 팔았어요. 막내는 큰 부자가 되었지요. 막내도 형들이랑 헤어진 갈림길로 돌아왔어요. 와보니 두 형이 벌써 와서 집을 짓고 살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막내도 그 옆에 집을 짓고 삼형제가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곶감.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소나 잡아먹으려고 한밤중에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러다가 어떤 집 외양간에 들어갔는데 소가 없는 거예요. 하필 그날 그 집 주인이 소를 팔아버렸던 거지요. 호랑이는 맥이 쭉 빠졌어요. 에, 잠깐 쉬다 가야겠다. 호랑이는 텅 빈 외양간에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그 집 아이가 방 안에서 앙앙대며 우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아가 아버지 왔다 울지 마라 하고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막무가내였어요. 줄곧 앙앙 울어댔지요. 무슨 말로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여우가 온다고 해도 울고 귀신이 온다고 해도 앙앙 울기만 했어요. 아가 호랑이 왔다 울지 마라. 그래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곶감 주랴 하니까 울던 아이가 단박에 울음을 그쳤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곶감? 곶감이 뭐지? 호랑이는 곶감을 생전 듣지도 못했어요. 곶감이란 몸은 대체 얼마나 무서운 놈인 거야?
여우가 온다고 해도 울고 귀신이 온다고 해도 울고 내가 온다고 해도 울던 애가 곶감 한마디에 울음을 뚝 그치다니 곶감은 대체 어떻게 생겨놓은 몸이지? 호랑이는 곶감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소도둑놈이 이 집 외양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소를 훔쳐가려고 말이에요. 소도둑놈은 한밤중이라 캄캄해서 눈앞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휘휘 저으며 허공을 더듬거렸지요. 그런데 뭔가가 손에 닿았어요. 옳지, 소가 여기 있구나. 소도둑놈은 제 손에 닿은 게 소인 줄 알고 냅다 소 잔등에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소 볼기짝을 탁 쳤지요. 이라, 어서 가자. 그런데 그게 소가 아니라 호랑이인 거예요. 한편 호랑이는 느닷없이 누가 제 등에 올라타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겁없이 호랑이 등에 올라탈 짐승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있다면 딱 하나, 곶감, 곶감인 거지요. 곶감이구나. 호랑이는 놀라 도망가면서 마구잡이로 뛰기 시작했어요. 소도둑놈은 벼랑간 호랑이가 뛰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호랑이 등가죽을 부여잡았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는 더욱더 겁을 먹고는 어떻게든 곶감을 떼어내려고 밤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새서 훤해졌지요. 아이쿠, 이게 뭐야. 눈앞이 훤해지니 소도둑놈은 그제야 자기가 잡아탄 게 소가 아니라 호랑이란 걸 알아차렸어요. 아이고야,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네. 소도둑놈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호랑이 잔등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요. 마침 호랑이가 큰 고목나무 밑을 지나가는 거예요. 옳지, 됐다. 소도둑놈은 재빨리 나뭇가지를 붙잡고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고목나무 속이 텅 비어있거든요. 소도둑놈은 급히 고목나무 구멍 속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호랑이는 무거웠던 등짝이 가벼워지자 안심을 했어요. 으휴, 드디어 무서운 곶감을 떼어냈구나. 호랑이는 혹시나 곶감이 또다시 달려들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불이 나게 달아났답니다. 호랑이가 헐떡거리면서 뛰어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호랑아, 어딜 그렇게 급히 가니?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야야, 말도 마라. 내가 곶감이란 놈한테 붙잡혀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가까스로 그놈을 떼어버리고 오는 길이야. 그런데 곰도 곶감을 모르거든요. 생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곶감? 그게 뭔데? 있어. 아주 흉악한 놈이지. 호랑이는 곰한테 자기가 당한 일을 들려줬어요. 그러자 깔깔깔 웃으면서 말했지요. 야, 호랑아, 그건 사람이야, 사람. 그까지 사람을 겁내서 밤새 뛰었단 말이냐?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그놈을 잡아먹어버리자. 호랑이는 펄쩍 뛰었어요. 큰일 날 소리 하지도 마. 그러다가 너도 잡힌다. 나는 싫으니까 가려거든 너 나가. 호랑이는 가지 않겠다며 버텼어요. 그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내 뒤만 따라와. 곰은 의기양양하게 앞장을 섰어요. 둘은 고목나무 있는 데까지 왔어요. 하지만 소도둑놈이 고목나무 속에 숨어 있으니 잡을 수가 없었지요. 곰이 호랑이한테 말했어요. 호랑아, 넌 밑동아리를 파서 나무를 넘어뜨려. 나는 그놈이 도망가지 못하게 구멍을 막고 있을 테니까. 곰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구멍에 궁둥이를 대고 털썩 앉았어요. 소도둑놈은 나무 구멍 속에 들어앉아서 바깥을 살피는데 호랑이가 곰까지 데리고 다시 나타났지 뭐예요. 이 일을 어쩐다? 소도둑놈이 위를 올려다보니 구멍을 막고 앉은 곰의 궁둥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축 늘어져서 덜렁대는 곰의 불알이 보였어요. 옳지, 됐다. 소도둑놈은 얼른 상투를 맨 끈을 풀어서 곰의 불알을 꽉 잡아묶었어요. 그러고는 있는 힘껏 잡아당겼지요. 그러니까 곰이 아이고 나 죽네. 숨이 꼴딱 넘어갈 듯 소리를 질러댔지요.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말했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곶감한테 붙잡히면 죽는다고 했잖아.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곶감한테 잡혀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모르겠다. 나라도 살아야지. 호랑이는 나중네 하고 소리치는 곰을 놔두고 저 혼자 후다닥 도망쳤어요. 덕분에 소도둑놈은 곰 한 마리를 잡아서 돌아갔지요. 그렇게 해서 호랑이는 무사했지만 배를 고른 날이 많아졌답니다. 무서워서 어디 다닐 수가 있어야지요. 하루는 호랑이가 개나 잡아먹으려고 마을 주변을 살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뒷산 대밭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대밭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마을에 들어가서 개를 잡아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대밭 뒤로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이 마침 장날이라 사람들이 장을 보고 그 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장에 곶감이 아주 비싸대.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여기도 곶감이 있네. 호랑이는 곶감이란 말에 그 길로 줄행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잡으려던 개도 포기하고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정성이 필요한 제사. 옛날에 소금 장수가 있었는데 하루는 먼 데까지 가서 소금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집도 절도 없는 산속에서 말이죠. 이 일을 어쩌나? 오늘 밤은 산속에서 밤을 새워야겠네.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피니 멀지 않은 곳에 무덤이 있었어요. 옳지 됐다. 무덤 옆에서 자면 되겠구나. 소금 장수는 소금짐을 곁에 받쳐놓고 나란히 있는 두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수근수근 속닥속닥 말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대체 누구람?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무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무덤 속 혼령들이 서로 영감 할멈하고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감, 오늘이 내 제삿날인데 제삿밥 먹으러 안 갈라우? 할아버지 홀령이 대답을 했지요. 나는 안 가려우. 할멈이 나가서 얻어먹고 오시오. 그럼 나나 다녀오겠수. 할머니 홀령은 제삿밥 얻어먹으러 혼자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한참 뒤에 할머니 홀령이 돌아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불퉁거렸어요. 할아버지 홀령이 물었어요. 그래, 가서 잘 얻어먹고 왔소? 아이고, 잘 얻어먹김. 뭘 잘 얻어먹어요? 영감은 안 가길 잘했소. 아니, 왜 그러오? 아, 글쎄, 차리기는 잘 차렸는데 밥에는 바위가 들어있고 국에는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앉았지 뭐유. 그래, 화가 나서 손주놈을 화로불에다 확 밀쳐놓고 후딱 왔다우. 바위는 돌멩이고 구렁이는 머리카락이에요. 홀량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요. 홀량들은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나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걸 질색하거든요. 정성이 없다 여기는 거지요. 그런데 할머니 홀령의 제삿밥에 돌멩이가 섞여 있고 국에는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으니 할머니 홀령이 뿔따구가 안 날 수 있나요? 할아버지 홀령이 할머니 홀령을 위로했어요. 서운했겠구려. 그렇다고 애먼 손주를 화로불에 떠밀어 넣고 오면 어떡하오? 애가 많이 되었을 거 아니요. 당연히 되었겠지요. 고생 좀 하겠구먼.
저 위옹달샘에 가서 이끼를 뜯어다가 된자리에 척 붙이면 금방 나을 텐데 뭘 걱정이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걸 아이들이 어찌 알겠소. 홀령들 이야기를 엿들은 소금장수는 날이 밝자 마을로 내려갔어요. 할머니 홀령의 아들에게 이야기나 전해주고 아침밥이나 얻어먹을 생각인 거지요. 소금장수는 할머니 홀령의 아들 집을 찾아가서는 소금을 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홀령 아들이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소금이고 뭐고 정신이 없으니 다음에 오시오. 지금은 우리 애가 화룻불에 대어 정신이 없소. 그렇지, 정신이 없겠지. 귀한 아들내미가 덜컥 화룻불에 대었으니 소금 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처럼 병원이 있기를 내요, 약이 있기를 내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소금 장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 이 집에서 제사를 지낸 거 맞지요? 아니, 그걸 어찌 알았소? 내가 간밤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럽니다. 홀령의 아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소금 장수가 밥이나 한술 얻어먹자고 하는 소리 같지가 않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요? 제가 어제 산속 어떤 무덤 옆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서 두 홀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 홀령이 이럽디다. 기껏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밥에는 바위가 들어있고 국에는 구렁이가 들어앉아 언짢았다고. 그래서 홧김에 손주를 화롯불에 떠밀어 넣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소금 장수 말이 다 맞거든요. 전날 제사를 지낸 것도 맞고 자기 아들이 화롯불에 댄 것도 맞고 소금 장수 말대로 밥에는 돌이 국에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던 것도 맞았지요. 그래 홀령들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 분 홀령이 말씀하시길 저 위에 있는 옹달샘에 가면 이끼가 있는데 그 이끼를 떼다가 댄 곳에 붙이면 금세 낫는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들은 한달음에 옹달샘에 올라가서 이끼를 떼어왔어요. 그러고는 아들의 댄 곳에 척 붙여주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소금 장수가 밥 먹는 동안 상처가 아물더니 딱지가 뚝뚝 떨어지지 뭐예요. 그 뒤로 아들은 제사 준비를 할 때는 수건으로 입을 막고 머리도 감싸고 깨끗하게 제사 음식을 장만했답니다. 또 정성껏 제사를 지냈지요. 이게 다 제사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글로 벼슬이 된 사람. 옛날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백성들이 굶주리며 살지는 않는지 알아보려고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미행에 나섰어요. 그날 미행 나간 곳은 남산골이었어요. 옛날에는 왕십리나 남산골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임금이 남산골로 들어서니 멀리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 기울여 들어보니 누군지 글을 참 잘 읽었지요. 참으로 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소리로구나. 임금은 글 읽는 사람이 궁금해서 소리를 따라갔어요. 가보니 집이 다 쓰러져 가는 게 척 봐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집 대문에는 입춘대길이나 건양대경 같은 입춘서가 붙어 있는데 이 집에만 지한당년 무이와라는 글이 붙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런 글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지한당년 무이와? 올해 개구리 두 마리가 없는 게 한이라니 무슨 까닭글로 이런 글을 대문에 붙여놨을꼬? 임금도 글 공부라면 할 만큼 했는데 도통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지요. 이리 오너라. 임금이 부르니 집주인 선비가 나왔어요. 누구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날도 저물고 바람이 차니 잠깐 몸이나 녹이고 갔으면 합니다.
그럼 어서 들어오시오. 임금이 집에 들어가니 조그만 방에는 촛불조차 없었어요. 접시에 쇠기름을 담아 그 위에 솜심지를 놓고 불을 켜놓은 게 전부였지요. 게다가 방바닥은 어찌나 차가운지 온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댁은 대문에 지한당년 무이화라는 글을 써붙였더군요.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 그 글 말입니까? 그게 다 사연이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집주인 선비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과거를 보러 가다 제비하고 꾀꼬리하고 뜸부기하고 셋이 노래자랑을 하는 걸 보게 됐지 뭡니까? 날 짐승들이 노래자랑하는 게 신기해서 몸을 숨기고 구경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음성이나 뭐나 꾀꼬리 소리가 가장 나았습니다. 그런데 셋이 서로서로 자기 소리만 좋다고 하지 남의 소리 좋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노래를 가장 잘하는지 어찌 정하겠습니까? 한참 동안 실랑이만 하더군요. 그런데 제비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내일 황새 대감을 찾아가 보는 게 어때? 가서 우리 중에 누가 장원인지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아마 새 중에서는 황새가 대감 지위에 있나 봅니다. 그래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뜸부기와 꾀꼬리 모두 찬성을 합디다.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 궁금했습니다. 새들은 다음날 황새를 찾아가기로 약속하고는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비는 휑하니 제 둥지로 날아가고 꾀꼬리는 버들가지로 날아갔지요. 그런데 뜸부기만은 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판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들판에 가서는 뭘 찾는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나는 뜸부기가 뭘 하나 궁금해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뜸부기는 나락 심어놓은 논을 살금살금 다니더니 논바닥에서 뭐 하나를 건져냈어요. 퍼덕거리는 걸 보니 개구리 입디다. 그것도 이따만한 개구리. 나는 뜸부기가 배가 고파 개구리를 잡아먹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뜸부기가 개구리를 안 먹어요. 개구리를 먹지 않고 그냥 입에 물고 어디를 가요. 대체 어디로 가나 궁금해서 얼른 뒤를 따라갔지요. 따라가 보니 글쎄 뜸부기란 놈이 황새집으로 가는 겁니다. 황새집에 말이에요. 황새집에 가서는 대감님 집에 계십니까? 이래요. 그러자 황새가 안에서 대답을 합디다. 거 누군고? 네, 뜸부기입니다. 뜸부기? 자네가 어쩐 일로 왔는가? 길을 가다 대감님 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런가. 어서 들어올게. 뜸부기는 황새를 보자마자 가져온 개구리부터 선물로 내줍니다. 황새는 생각지도 않은 개구리를, 그것도 이따만한 개구리를 받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 이 귀한 걸 자네가 안 먹고 왜 나한테 주는가? 저는 주로 작은 개구리를 잡아먹습지요. 그런데 이번에 큰 개구리를 잡은 데다가 지나는 길이라고는 해도 빈손으로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 편히 생각하시고 어서 드십시오. 뜸부기는 겸손을 떨며 잘도 대답합디다. 아, 그런가. 황새는 입이 해 벌어져 개구리를 짭짭대며 먹었습니다. 야, 그거 참 맛 좋다. 황새가 개구리를 다 먹자 뜸부기가 눈치를 살살 보더니 말을 꺼내요. 저 사실은 대감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부탁이라니 그게 무엇인가? 오늘 제가 꾀꼬리하고 제비하고 노래자랑을 했는데 누구 소리가 가장 좋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지 뭡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 대감님께 판단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거들랑 제 소리가 가장 낫다고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런가. 황새는 좀 떨떠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구리까지 받아먹었으니 거절할 수 없었지요. 황새가 대답합디다. 알았네. 걱정 말게. 내가 그렇게 해주지. 뜸부기는 그제야 의기양양해져서는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이 어찌 되어가나 궁금해서 전날 그 자리로 다시 나갔습니다.
가보니 셋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뜸부기가 말했지요. 자, 다들 모였으니 어서 황새 대감 댁으로 가자고. 좋아 좋아, 어서 가자. 셋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황새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먼 발치에 숨어서 뒤따라갔고요. 대감님 계십니까? 뜸부기가 황새 집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대답이 들려오대요. 거 누구인고? 네, 저 뜸부기입니다. 아, 그런가. 어서 들어오게. 뜸부기가 들어가고 뒤따라 꾀꼬리 제비가 들어갔습니다. 황새가 셋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들이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황새가 짐짓 아무것도 모른 척 묻습디다. 멋모르는 제비가 대답했습니다. 대감님께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할 일이란 게 무엇인가? 저희 셋이 노래자랑을 하는데 누구 소리가 가장 좋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감께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야 뭐 어렵겠나. 그럼 제비 자네부터 노래를 해보게. 제비는 목을 가다듬고는 지지배배 지지배배 자지러질 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새는 한참을 듣더니 제비, 자네 소리는 너무 자지러져서 못 쓰겠네. 그러고는 꾀꼬리 자네가 한번 불러보게 했습니다. 꾀꼬리는 목청을 가다듬고 꾀꼴 꾀꼴 꾀꼬리 흐르르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어찌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음성도 좋고 누가 들어도 잘한다 할 정도로 잘 불렀지요. 그런데 황새가 꾀꼬리 소리를 한참 듣더니 이러는 겁니다. 에헴, 자네 소리는 너무 정승맞네. 그건 대장부 소리가 아닐세. 그러더니 뜸부기, 자네가 한번 불러보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뜸부기가 목청을 가다듬더니 노래를 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글쎄, 뜸, 딱 요 한마디예요. 그런데 황새가 갑자기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아이고, 자네 소리야말로 대장부 소리네. 대장부 소리야. 자네가 노래를 부르니 온 집안이 다 들썩이고 웅장하네 그려. 뜸부기 자네 소리가 최고네 최고. 글쎄, 그렇게 해서 노래를 가장 못하는 뜸부기가 장원이 되고 맙디다. 임금이 가만히 들어보니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장원할 도리가 없다는 말 같았어요. 임금이 선비에게 물었지요. 그래, 과거를 본 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괴굴이 없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이니 말해 뭐가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말했어요. 오늘 내가 대궐 앞을 지나오다 보니 과거 본다는 방이 붙어 있습디다. 이번에 과거를 한번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고는 잘 쉬었다 갑니다.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다음 날 집주인 선비는 전날 손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대궐 앞에 가보았어요. 정말로 아무 날 아무 시에 과거를 본다는 방이 붙어 있었지요. 하지만 선비는 가난해서 과거 볼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자 부인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붓과 종이를 사다 주며 다시 한번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는 과거를 보러 갔지요. 그런데 글쎄 과거장에 내걸린 글귀가 뭔 줄 아세요? 지한당년 무이화였어요. 과거 보러 온 사람들은 지한당년 무이화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다들 붓바나만 찍고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가난한 선비는 척척 글을 써내려갔어요. 당연히 장원급제는 가난한 선비의 몫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말 잘하는 게 최고지. 옛날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글을 잘 쓰고 또 한 명은 기운이 세고 마지막 한 명은 말을 잘했어요. 하루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먼저 글 잘 쓰는 선비가 말했어요. 사람 재주 중에서 으뜸 재주는 글 재주라네. 힘 장사가 말을 받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뭐니 뭐니 해도 기운 센 게 최고네. 그러자 말 잘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아니네. 글 재주도 좋고 기운 센 것도 좋지만
말 잘하는 재주가 최고지. 세 사람은 서로서로 자기 재주가 최고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도 결판이 나지 않았지요. 힘 장사가 말했어요.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시험을 한번 해보세. 누구 재주가 가장 훌륭한지 겨루어보자 이 말일세. 글 잘 쓰는 선비가 나서서 물었어요. 좋네. 그런데 어떤 시험을 하는 게 좋겠는가? 아무데 있는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도둑대가 있다네. 이왕이면 그곳에 가서 시험해 보는 게 어떤가? 누구 재주가 가장 뛰어난지는 시험 결과에 따라 정하면 될 테니까 말일세.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세. 그리하여 세 사람은 아무데 있는 아무산 아무 골짜기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세 사람은 도둑들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도둑들은 세 사람을 잡자마자 골방에 가두고는 칼을 썩썩 갈아댔어요. 세 사람 모두 죽이려고 말이에요. 재주 좋은 세 사람은 장난삼아 자기 자랑을 하다가 허무하게 도둑칼에 죽게 생겼지요. 깊은 산속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요? 세 사람은 한숨만 나왔지요. 그때 말 잘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말했어요. 자네는 힘이 세니까 힘을 써서 빠져나갈 궁리를 해보게나. 알았네. 내가 이번 기회에 기운 센 게 재주 중에 으뜸이란 걸 보여주겠네. 힘 장사는 손바닥에 침을 퇴 뱉고는 문을 잡아 흔들었어요.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냅다 발로 걷어차 보았어요. 하지만 문이 어찌나 단단하고 튼튼한지 끄떡도 안 했습니다. 외려 힘 장사만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글 잘 쓰는 선비에게 말했어요. 자네가 글을 잘 쓰니 도둑놈들한테 글을 써보내 살 길을 구해보는 건 어떤가? 알았네. 내가 이번 기회에 글 재주가 재주 중에 으뜸이란 걸 보여주지. 글 잘 쓰는 선비는 도둑들한테 기나긴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러나 도둑들은 편지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지요. 이놈들이 우리가 까막눈이라고 놀리는 거야 뭐야? 다 죽게 된 놈들이 글은 무슨 글이야? 도둑들은 버럭 화를 내며 편지를 내던져 버렸어요. 힘 장사와 선비는 그만 풀이 죽고 말았지요. 힘과 글 재주로는 살 길을 구할 수가 없네. 이제는 말 잘하는 자네가 나서서 살 길을 찾아보게. 말 잘하는 사람은 빙긋 웃어 보이더니 그럼 자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고는 지금부터 목을 놓아 울다가 웃다가 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큰 소리로 울다가 하하하 웃었어요. 하하하 웃은 다음에는 또다시 꺽꺽 울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도둑들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세 사람이 우는 것은 죽게 되어 슬퍼서 우는 것 같은데 웃는 것은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었거든요. 도둑들이 세 사람한테 와서 물었어요. 우는 까닭은 알겠는데 웃는 까닭은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대체 왜 웃는 것이냐? 말 잘하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역적질을 하다가 나라에 잡힐 것 같아 여기까지 피신해 온 것이오. 그런데 당신들한테 잡혀 죽게 되었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에 잡혀 죽지 않게 되어 좋아서 웃소. 하지만 청춘의 몸으로 허무하게 죽으니 목숨이 가엽고 아까워서 우는 것이오. 말 잘하는 사람 말을 듣다 보니 도둑들은 은근슬쩍 딴 마음이 생겼어요. 저놈들을 역적이라니 그냥 죽일 게 아니라 나라에 갖다 바쳐야겠다. 그러면 나라에서 분명 많은 상금을 내릴 것이다. 도둑들은 세 사람을 밧줄로 묶어서 포도청으로 끌고 갔어요. 가서는 역적질을 하고 도망온 놈들을 잡아봤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정말이냐? 사또는 당연히 반가워했어요. 그러자 말 잘하는 사람이 때를 놓칠세라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또,
우리 세 사람은 역적이 아닙니다. 아무데 있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잔인한 도둑대가 있다 하여 그 도둑들을 잡으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잡을 수가 없어서 여차여차 꾀를 내서 이렇게 잡혀온 것으로 꾸몄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사또는 급히 포졸들을 시켜서 도둑들을 때려잡았어요. 그러고는 세 사람에게 큰 상금을 내렸지요. 말 잘하는 사람이 글 잘 쓰는 선비와 힘 장사에게 말했어요. 어떤가? 힘이 세도 글을 잘 써도 말 잘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가? 말 잘하는 사람 덕분에 세 사람은 안전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말로 복을 얻은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무서움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오줌이 마려우면 변소에 가지 않고 부엌에 가서 오줌을 누웠지요. 그런데 부엌에는 조왕이라는 신이 살았어요. 조왕신은 무척이나 깔끔쟁이 신이었지요. 부엌이 지저분한 걸 절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밤만 되면 부엌에 와서 오줌을 싸대니 더럽고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조왕은 버티다 버티다 산신을 찾아갔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 집 식구들을 얼마나 열심히 보살폈는데 나를 21이 무시하나? 그게 무슨 말인가? 차근차근 말해보게. 우리 집에 사는 아이는 예의도 멋도 없는 놈이라네. 똥오줌 싸라고 만들어 놓은 뒷간을 두고 밤만 되면 굳이 내가 있는 부엌에 와서 오줌을 싸대지 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오줌을 싸대니 더럽고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호랑이를 내려보내 그놈을 잡아가 주게. 걱정하지 말게. 당장 호랑이를 보내겠네. 그리하여 호랑이가 산신의 명을 받고 아이 집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겨울 중에서도 유독 추운 날이었어요. 어찌나 추운지 호랑이가 산길을 걸어내려오는데 발가락이 다 오그라들 판이었지요. 호랑이는 아이 집에 도착하자 집 안부터 살펴봤어요. 아이는 호랑이가 저 잡으러 온 줄도 모르고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들어가 오줌을 누웠답니다. 옳지, 내가 잡아갈 놈이 바로 저놈이구나.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글쎄 아이가 오줌을 누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집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추워 견딜 수가 없는데 산에 계신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호랑이는 걸음을 딱 멈췄어요. 저 아이가 착한 아이구나. 저렇게 마음씨고 온 아이를 잡아가면 안 되겠다.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갈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저 아이한테 예쁜 색시나 얻어줘야겠다. 호랑이는 이웃 동네에 가서 예쁜 처녀를 물어다가 아이네 집 마당에 데려다 놨어요. 인기척에 놀란 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낯선 처녀가 쓰러져 있거든요. 아이는 처녀를 데려다 눕히고는 물을 끓여 먹이고 팔다리를 주물렀어요. 그러자 처녀가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물론 그 처녀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듣기 좋게 하면 죽을 목숨도 건지고 생각지도 않은 복도 얻는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쓸데없는 말. 옛날에 나무와 짐승 모두가 말을 할 줄 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어떤 남자가 거북이 하나를 잡았지요. 거북이를 어떻게 할까? 남자는 고민하다가 삶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북이를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을 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불을 떼도 삶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구나. 아무래도 이 거북이는 살려주는 게 낫겠다. 남자는 거북이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거북이와 함께 바다들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땀도 나고 목도 말랐어요. 그래서 남자는 뽕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지요. 물도 마시고 아픈 다리도 쉴 겸 해서 말이에요. 남자가 앉아 있는데 거북이와 뽕나무가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지 뭐예요. 뽕나무가 먼저 거북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복의 거북이, 자네는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가나? 거북이가 대답했어요. 사람이 너를 잡아서 삶아먹으려 했다네. 그런데 아무리 부를 때도 삶아지지 않으니 도로 바다에 넣어주겠다며 길을 나서대. 그래서 내가 사람과 길을 가게 된 거라네. 아, 그런가? 그러더니 뽕나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네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목숨을 건진 셈이군. 그런 셈이지. 그런데 자네는 뭘 좀 아는 눈치군. 거북이는 뽕나무로 불을 떼서 삶아야 잘 삶아진다는 걸 얘기했어요. 뽕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남자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지? 남자는 뽕나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끼를 가져다 뽕나무를 찍었답니다. 그러고는 뽕나무로 부를 때 거북이를 삶았지요. 뽕나무 말대로 뽕나무로 부를 때니 거북이가 아주 잘도 삶아졌어요. 뽕나무와 거북이가 쓸데없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거북이는 바다로 돌아가고 뽕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텐데요. 눈치 없이 주책 없이 수다를 떨다 그만 거북이는 다시 삶아지고 뽕나무는 베어 없어지고 만 거죠. 말은 그래서 가려서 해야 하는 법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설문대 여신. 옛날 옛적 아주 아득한 옛날 남쪽 땅 아름다운 섬 제주에 설문대 할망이라는 키가 아주 아주 큰 여신이 살았어요. 키가 어찌나 큰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가 제주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고 해요. 할망은 키가 큰 만큼 기운도 엄청나게 셌어요. 제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도 할망이 치마폭으로 흙을 날라다 쌓아서 만들었는걸요. 할망은 열심히 흙을 날라다 제주도 한가운데에 높게 쌓았답니다. 그런데 치마폭에 흙을 담고 나르다 보니 치마자락이 헤져서 그만 구멍이 났지 뭐예요. 그렇게 구멍 사이로 샌 흙은 한라산 둘레에 요기 한 움큼, 조기 한 움큼 쌓여서 도도롭게 졌지요. 그 흙 쌓인 데가 바로 360여 개의 제주 오름이었어요. 할망은 한라산을 다 만들고는 제주도를 흐뭇하게 내려다보았어요. 요 산 저 산 다 보아도 이 산이 제일일세. 하늘이 바로 맞닿을 기세군. 할망은 한라산을 만들고 나자 오줌이 마려웠어요. 한쪽 발을 식산봉에 딛고 또 한쪽 발은 일출봉에 딛고 앉아 힘차게 오줌을 누었지요. 엄청나게 많은 오줌이 산을 타고 콸콸콸 흘러내렸어요. 오줌 줄기가 어찌나 샜던지 글쎄 제주도 한 귀퉁이가 떨어져 작은 섬이 되었지 뭐예요. 그 섬은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도라고 부른답니다. 일을 했으니 땀을 좀 씻을까나. 할망은 두 손 가득 바닷물을 떠서 시원하게 얼굴과 목을 씻고 머리를 감았어요. 그러고 나니 땀내 베고 흙 묻은 옷도 빨고 싶어졌지요. 할망은 옷을 벗어서 관탈섬에 걸쳐놓고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발로 밟아 옷을 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서 빨자니 다리가 아파왔지요.
어디 앉을 데 없나? 좀 걸터 앉아서 빨면 좋겠구먼. 할망의 눈에 때마침 방금 만든 한라산이 들어왔어요. 옳거니 저기에 앉으면 되겠군. 할망은 한라산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산 봉우리가 뾰족해서 앉아있기가 영 불편한 거예요. 이래서야 편히 앉을 수가 없지. 할망은 한라산 꼭대기를 뚝 잘라서 옆으로 휙 던졌어요. 그때 떨어진 한라산 꼭대기가 바로 제주도 서쪽에 있는 산방산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라산은 꼭대기가 뚝 잘려 평평한 산이 되었고 산방산은 꼭대기가 뾰족한 산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야 편하게 앉아 빨래를 할 수 있겠군. 할망은 한라산에 걸터 앉아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빨래를 했답니다. 한 발은 우도에다 뻗고 또 한 발은 서귀포 앞 범섬에다 뻗고서 성산봉을 팡돌로 삼아 빨래를 했지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까지 흥얼거렸답니다. 그런데 빨래를 하고 나니까 입을 옷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주위를 두리번 살피는데 섬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보게들, 내가 빨래를 해서 입을 옷이 없다네. 명주로 내 옷 한 벌 지어주면 묻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네. 할망님, 정말이었까? 당장 옷을 지어드리겠수다. 사람들이 기꺼이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자 할망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도 어서 다리를 놓겠네. 그대들이 무트로 변이 오갈 수 있게 말일세. 정말 고맙수다. 그간 바람이 조금만 거세도 배가 뒤집히고 파도가 조금만 높게 쳐도 바닷물에 죄에 휩쓸려서 숱한 목숨들을 얼마나 잃었는지 몰라마슴. 할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딱했다네. 무티 멀어 배로 오가기도 힘들고 아니면 평생 섬에서 살아야 한다니 안쓰럽지 뭔가. 할망은 한라산에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다가 제주 동쪽에 있는 조천에서부터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조천은 제주도에서 무트로 오가기가 가장 쉬운 데였거든요. 사람들인 할망의 옷을 지으려고 섬 안에 있는 명주를 모두 모았지요. 그런데 섬 안을 구석구석 뒤져 모은 명주가 겨우 99동 뿐이었어요. 할망 옷을 지으려면 명주 100동이 있어야 하는데 한 동이 모자란걸. 제주도 안에 있는 명주를 죄다 모았지만 그게 다인데 어쩌겠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명주 99동으로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주가 한동 모자라는 바람에 앞자락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섬 사람들은 옷을 할망에게 가져갔어요. 저희가 지은 옷을 받아주시오. 할망은 옷을 몸에 대보았지요. 과연 사람들 솜씨가 좋아 몸에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옷을 입어보니 앞서피 제대로 여며지지 않지 뭐예요. 할망님, 명주 한동이 모자라서 옷을 다 짓지 못했수다. 정성을 생각해서 입어줍소. 할망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백동이 있어야 완성되는 옷을 어찌 99동으로 다 지었다 할 수 있겠나. 그대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나도 여기서 다리 놓기를 멈추겠네. 제발 다리를 마저 놓아줍소. 섬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서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할망은 다리 놓던 일을 멈추어 버렸지요. 그래서 지금도 조천과 신촌 앞바다에는 할망이 다리 놓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비록 무트로 다리 놓던 일을 멈추었지만 할망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하루는 제주 남쪽 표선 마을 사람들이 할망을 찾아왔어요. 할망님, 표선 마을은 바당이 너무 가까워서 바닷물이 자꾸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마슴. 표선 앞바당에 모래사장을 만들어줍소. 바닷물이 마을 안으로 들어온다고? 당장 모래사장을 만들어야겠군. 나한테 맡기세. 할망은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며 소와 말들을 내달라고 하고 톱이란 톱은 다 걸어왔지요. 할망님, 입톱들로 무얼 하시려까? 한라산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를 메울 참이네. 그대들은 그저 하루 일 다 마치거든 밤잠이나 잘 자고 일어나게. 할망은 한라산 나무를 톱으로 슬겅슬겅 쓱쓱 베고 소와 말에게 실어 나르게 했어요. 나무찜 다 실었으면 내려가서 부려놓고 또 올라와야 한다. 소와 말들은 할망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나무찜을 저다 날랐지요. 할망도 쉴새 없이 나무를 베어냈답니다. 이제 어디 한번 메워볼까나? 할망은 바다 밑에서부터 나무를 착착 쌓아서 표선 앞바다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할망은 밤새 수평선 높이까지 나무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었지요. 흙이 모자라면 흰 모래로 마저 덮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은 바다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표선 앞바다에 넓고 하얀 모래사장이 생겨났거든요. 우와, 정말 모래사장이 생겼수다. 바당이 저렇게나 멀찌감치 물러앉았더니 이젠 바닷물도 넘어오지 않게 되었수다. 사람들은 흥에 겨워 절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할망에게 넙죽 엎드려 절도 하고 말이에요. 그나 그신 할망님, 정말 고맙수다. 저희는 이제 원이 없수다. 바닷물이 넘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수다. 할망은 껄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대들이 기뻐하니 나도 좋구려. 할망은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한껏 켠 뒤 한라산을 베고 누웠어요. 밤새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단했거든요. 그리고 지쳐 헐떡이는 소와 말들도 쉬게 했지요. 할망이 깊은 바다를 다 메워준 덕분에 표선 마을은 더 이상 바닷물이 넘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풍랑이 심해서 파도가 일면 표선 앞바다에서는 그때 바다를 메웠던 나무 조각이 솟아오르기도 한대요. 설문대 할망은 그 뒤로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었답니다. 한라산에 걸터앉아 흥얼흥얼 노래도 부르고 빨래도 하며 제주도 사람들 곁에서 오래오래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사람이 된 밤송이.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 뒷산에 커다란 밤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이 밤나무 아래에는 하늘나라 선녀 하나가 날마다 내려와서 놀다 가고는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선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 만에 옷 같은 아들을 낳았지 뭐예요. 선녀는 밤나무가 굽어보는 마을 외딴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젖을 떼고 걸음마를 떼고 글 배울 나이가 되자 글방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방 동무들이 걸핏하면 아이를 놀려대는 거예요. 아비도 없는 호래자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글을 배우면 알까? 그렇게 자꾸 놀림을 받으니까 아이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도 도저히 가르쳐줄 것 같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이는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 없는 놈이라고 놀려요. 제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어요. 그러자 겁이 난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뒷산에 있는 밤나무 밑에서 놀다 가곤 했는데 그러다가 네가 생겼단다. 그러니 뒷산 밤나무가 네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밤나무라고요? 그럼 제가 밤나무한테 가서 물어보겠어요. 아이는 곧장 뒷산 밤나무한테 갔어요. 가서는 왼발을 탁 구르면서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불렀지요. 밤나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세게 발을 구르며 불렀어요. 아버지! 또 대답이 없네요. 아이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자 글쎄 밤나무가 왜 그러느냐 아들아 하고 대답하지 뭐예요. 역시 내 아버지가 맞네요. 아버지 제 이름은 뭔가요? 내 아들이니 밤송이지. 밤송이는 밤나무가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밤나무와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어머니는 얘야, 이제 네가 아버지를 찾았으니 나는 마음 놓고 하늘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하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홀로 남은 밤송이는 날마다 밤나무 곁에 가서 놀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밤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송아, 내일은 글방에 가지 말고 곧장 여기로 오너라. 이튿날 밤송이는 글방에 가지 않고 곧장 뒷산으로 갔어요. 밤나무는 밤송이한테 자기 위로 올라오라고 했지요. 밤송이가 낑낑대며 밤나무에 올라타자 밤나무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곧 큰 비가 올 게다. 더는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빗방울이 후드득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나뭇가지들은 꺾일 듯 몸부림쳤습니다. 밤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던 밤송이도 바람에 쓸려 단박에 날아갈 것만 같았지요. 나를 꼭 붙잡고 있으렴. 밤송이는 온 힘을 다해 밤나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비는 그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자꾸자꾸 내렸답니다. 그러더니 물이 금세 불어나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집도 사람도 가축도 모두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밤나무도 뿌리채 뽑혀 물 위로 털썩 쓰러졌고요. 밤나무는 밤송이를 태우고 물 위를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한참을 떠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송아, 나 좀 살려줘. 나를 살려주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밤송이가 놀라서 돌아보니 멧돼지 한 마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멧돼지를 살려줄까요? 그래, 살려주어라. 밤송이는 멧돼지를 물에서 끌어올렸어요. 또 조금 떠내려가는데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송아, 나 좀 건져줘. 건져주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뱀을 건져줄까요? 그래, 건져주어라. 밤송이는 뱀을 건져올렸어요. 뱀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와서 똬리를 들고 앉았답니다. 다시 한참을 떠내려가는데 저쪽에서 개미 한 마리가 밤송이를 불렀어요. 밤송아, 나 좀 구해줘. 구해주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버지,
저 개미를 구해줄까요? 그래, 구해주어라. 밤송이가 개미를 구하려고 손을 뻗자 그 뒤로 개미떼가 새까맣게 떠내려왔어요. 밤송이는 개미떼를 전부 물에서 건져 올렸지요. 개미들은 나뭇가지와 잎사귀에 오글오글 달라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참을 떠내려가는데 밤송이 귓가에서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송아, 이러다가 다 죽겠다. 우리 모기들 좀 살려줘. 살려주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번에는 모기떼가 뭉쳐서 떠내려오네요. 아버지, 저 모기들도 살려줄까요? 그래, 살려주어라. 밤송이는 모기떼도 얼른 물에서 건져 올렸어요. 모기떼는 앵앵거리며 나뭇잎 사이에 달라붙었지요. 밤송이는 멧돼지, 뱀, 개미떼와 모기떼를 밤나무 위에 태우고 다시 한참을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 밤송아, 나 좀 살려줘! 살려주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저만치에서 한 아이가 허우적대며 떠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니 글방 아이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구해줄까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어쩐 일인지 밤나무가 안 된다고 말리지 뭐예요? 멧돼지, 뱀, 개미, 모기까지 다 구해주었는데 사람을 구하지 말라니요. 저 아이를 살려주면 나중에 너한테 해를 입힐 게다. 그러니 그냥 가자꾸나. 하지만 또다시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는 글방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밤송이는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이제 세상에 동무도 하나 없는데 저 아이라도 동무를 해야지요. 저 아이를 건져줄게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 수 없구나. 허나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게다. 밤송이는 손을 뻗어 글방 아이를 구해주었어요. 글방 아이는 간신히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지요. 밤나무는 한참을 떠내려가다 마침내 작은 섬에 닿았어요. 그 섬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였지요. 큰 홍수 때문에 땅과 산이 모두 물 속에 잠기고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만 겨우 남아있던 거예요. 밤나무는 섬에 모두를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자, 다들 내려서 살 곳을 찾아가거라. 나는 할 몫을 다했으니 내 갈 곳으로 가야겠다. 그러고는 다시 두둥실 떠내려갔어요. 섬에 내린 멧돼지와 뱀과 개미떼와 모기떼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밤송이와 글방 아이는 사람들을 찾아 섬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날이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지자 저 멀리서 깜빡깜빡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얼른 불빛을 따라갔지요. 그곳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안에 누구 계세요? 아이들이 집안에 대고 소리쳐 부르자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웬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큰 물에 떠내려온 아이들입니다.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겨 갈 데가 없으니 여기서 심부름이라도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와 밤송이와 글방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 말고도 밤송이 또래의 할머니 딸과 몸종이 같이 살고 있었지요. 밤송이와 글방 아이는 그날부터 할머니 집에서 일을 거들며 함께 살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엿한 어른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넷을 짝지어주고 싶었지요. 천지가 뒤집히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네 명의 아이들 뿐이었으니까요. 둘씩 짝지어진 인간 세상을 이어가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하지만 밤송이와 글방 아이 중 누구를 딸과 맺어주면 좋을지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밤송이와 글방 아이 둘 다 마음씨 고운 할머니 딸과 짝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밤송이가 부지런히 일을 잘하자 할머니는 밤송이를 예뻐했어요. 그러자 글방 아이는 셈이 났습니다. 어느 날 글방 아이는 밤송이 몰래 할머니를 찾아가 말했어요. 밤송이는 재주가 많아서 하루 만에 좁쌀 한 섬을 심을 만한 밭을 익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시켜보세요. 아, 그래? 나도 그 재주를 한번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밤송이를 불러 산에 가서 좁쌀 한 섬을 심을 밭을 일구라고 했어요. 밤송이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지요. 할머니,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사람이 어찌 하루 만에 그런 재주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화를 냈어요. 만일 네가 밭을 일구지 않으면 내 딸을 주지 않겠다. 밤송이는 하는 수 없이 산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그 넓은 밭을 일구라니 막막해서 눈물만 나지 뭐예요. 저 산을 어떻게 밭으로 만든담? 그때 갑자기 두두두두 하고 멧돼지 한 무리가 몰려오더니 밤송이 앞에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앞장선 멧돼지가 물었지요. 밤송아, 왜 울고 있니? 주인 할머니가 이 산에 좁쌀 한 섬을 심을 만한 밭을 일구라는구나. 그런데 내 재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멧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우리에게 이런 것쯤은 일도 아니야. 멧돼지들로 한 줄을 쭉 늘어서더니 주둥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산은 순식간에 좁쌀 농사를 촘촘히 지어도 될 밭으로 변했지요.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밭을 보고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 재주가 참 용하구나. 글방 아이는 밤송이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칭찬을 받자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 말했지요. 밤송이는 순식간에 밭고랑을 탈 수 있어요. 그러니 밭에 고랑을 타라고 해보세요. 할머니는 글방 아이 말에 솔깃해서 밤송이한테 일구어 놓은 밭에 고랑을 타라고 시켰어요. 그 넓은 밭에 고랑을 다 타라고요? 산을 하루아침에 밭으로 만든 네가 고랑 타는 것쯤 대수겠느냐. 밤송이는 힘이 쭉 빠져서는 터덜터덜 밭으로 갔어요. 하지만 줄을 맞춰 고랑을 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넓은 밭에 고랑을 타려니 막막해서 밤송이는 또 울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뱀떼가 구불텅구불텅 몰려오더니 밤송이에게 물었지요. 밤송아, 왜 울고 있니? 주인 할머니가 이 넓은 밭에 고랑을 타라는데 내 재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뱀들은 밤송이 말을 듣고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에게 그런 것쯤은 일도 아니야. 뱀들은 밭에 쫙 깔려서 기어가는가 싶더니 금세 밭고랑을 탔지요. 밤송이는 할머니한테 가서 밭고랑을 다 탔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밤송이를 칭찬했지요. 글방 아이는 이번에도 밤송이가 칭찬을 받자 할머니를 다시 부추겼어요. 밤송이더러 좁쌀 한 섬을 하루 만에 다 뿌리라고 해보세요. 할머니는 밤송이한테 밭에 가서 하루 만에 좁쌀 한 섬을 다 뿌리라고 시켰어요. 밤송이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밭에 좁쌀 한 섬을 다 뿌리고 왔지요. 그러자 글방 아이가 할머니에게 다시 속살거렸어요. 밤송이가 그 많은 좁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뿌리고 왔겠어요? 암만 해도 어디에다 내다 버리고 온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좁쌀을 도로 주워 오라고 해보세요. 할머니는 글방 아이 말이 옳다 싶어 이번에는 밤송이한테 밭에 뿌린 좁쌀을 도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밤송이는 밭에 가서 좁쌀을 하나하나 줍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지요. 세상에 한 번 뿌린 그 많은 좁쌀을 어떻게 도로 다 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개미 한 마리가 기어왔지요. 밤송아,
왜 울고 있니? 밭에 뿌린 좁쌀을 도로 주워오라고 해서 그래. 한 번 뿌린 좁쌀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있겠어? 걱정 마. 우리한테 이런 것쯤은 일도 아니야. 하고는 어디랑고 가더니 새까만 개미떼를 몰고 왔어요. 개미들은 쫙 흩어져서 밭을 까맣게 뒤덮더니 좁쌀을 하나씩 물고 돌아왔지요. 개미들이 저마다 입에 물고 온 좁쌀을 자루에 담자 금세 원래대로 한 섬이 되었어요. 밤송이는 좁쌀 자루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딸은 크게 기뻐했지만 글방 아이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내 재주가 용하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밤송이의 재주를 기특하게 여긴 할머니는 딸을 밤송이와 짝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글방 아이도 여전히 할머니 딸과 짝이 되고 싶어했지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국리 저국리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딸과 몸종한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이 꾸며서 동쪽 방과 서쪽 방에 나누어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고는 밤송이와 글방 아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기 마련이지. 너희들도 이제 짝을 지를 때가 되었으니 들어가고 싶은 방으로 가서 그 방 처녀와 짝이 되도록 하거라. 글방 아이는 동쪽 방 앞으로 다가갔다가 서쪽 방 앞으로 다가갔다 해보았지만 누가 할머니 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에 비친 모습까지 똑같았거든요. 밤송이 역시 금세 정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딸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오더니 밤송이 귀 밑에서 앵앵거리는 거예요. 밤송아, 동쪽 방으로. 밤송이는 그 소리를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동쪽 방 앞으로 갔어요. 저는 이 방 처녀와 짝이 되고 싶습니다. 과연 그 방에는 주인 할머니의 딸이 들어가 있었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밤송이는 할머니의 사위가 되고 글방 아이는 서쪽 방 처녀와 짝이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요. 그 뒤로 두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또 낳아 세상에는 다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죽이지 못한 짐승. 송도 말년 때의 이야기예요. 나라가 기울어서 뒤숭숭하던 때였지요. 밖에서는 외적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안에서는 벼슬아치들의 포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스님들까지 세도를 부리니 나라에서는 스님을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써서 고을마다 붙여놨지요. 그래서 스님들은 사람들을 피해 숨거나 쫓겨 다니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무렵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쪼들리는 살림살이에 지친 아내는 상에 그만 눈이 멀어 날이면 날마다 남편을 들복했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중 좀 잡아와요.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린다는데 우리도 부자 한번 돼봅시다. 밥 걱정 좀 안 하고 살아보자고요. 여보, 중이 그리 쉽게 잡히겠소? 하여간 나가볼 테니 밥이나 싸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긴 남편은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가 밥만 먹고 저녁에 돌아오곤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 혼자 집에 있는데 웬 스님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던 스님이 말이에요. 누이야, 잘 있었느냐? 스님의 말에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 스님은 바로 어릴 적에 헤어진 오빠였거든요. 에구머니나, 이게 웬 떡이야? 아내는 오빠를 잡아다 바치고 상을 받을 생각에 수선을 떨었어요.
오라버니,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어릴 때 보고 이제야 만나다니요. 그동안 오라버니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하도 어수선해 산속으로 들어가려던 참이다. 네가 어찌 지내나 한번 보고 가려고 왔다. 잘 오셨어요. 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내는 오빠를 곡간으로 데려갔어요. 오빠가 곡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얼른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지요. 해가 저물어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중을 턱 잡아놨지 뭐요? 그게 무슨 말이요? 곡간에 누가 있나? 문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남편은 문틈으로 곡간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처남이 갇혀있지 뭐예요? 남편은 기가 찼습니다. 어허, 세상이 어찌 되려나.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저버리는 세상이구나.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보, 오라버니를 관아에 바치고 상을 받으면 이제 우리도 부자로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일찌감치 관아에 바칩시다.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저녁밥을 지어서 곡간에 넣어주었어요. 오빠는 동생의 꿍꿍이를 눈치챘지만 묵묵히 밥을 다 먹고는 밥풀 세 알을 남겨서 손에 쥐고 조물조물 뭉쳤지요. 다음날 남편은 날이 밝자마자 처남을 데리고 나갔어요. 한참을 걸어서 마을을 벗어나자 걸음을 멈추었지요. 형님, 안전한 데로 어서 피하십시오. 내 가족을 바치고 상을 타서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남은 옷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편 손에 쥐어주었어요. 어제 저녁에 밥풀 세 알로 뭉쳐 만든 밥풀 강아지였지요. 밥풀 강아지는 생쥐처럼 네 발이 있고 꼬리도 달려 있었습니다. 누이가 상 타온 걸 보자고 하거든 이걸 주게. 나는 이만 가보겠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금세 왔구려. 어서 상 타온 것 좀 보여줘봐요. 남편은 처남에게 받은 물건을 아내에게 떡 내밀었어요. 남편이 손바닥을 펼치자 밥풀 강아지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었지요. 밥풀 강아지는 손바닥에서 뽀르르 개어내려오더니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반지꼬리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바늘을 톡톡 끊어먹지 뭐예요. 부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것 좀 보게, 강아지가 바늘을 먹네. 바늘뿐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가위도 잘라먹었습니다. 밥풀 강아지는 반지꼬리 안에 있는 쇠붙이를 다 먹고 나자 기어나오더니 이번엔 문고리를 떼어 먹었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수저며 칼이며 소치며 새로 만든 건 모조리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 쇠를 먹을수록 밥풀 강아지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쇠를 먹는 강아지예요? 이를 어째? 밥풀 강아지는 헛간에 있는 쇠붙이들도 마구 먹어댔어요. 낫도 먹고 호미도 먹고 괭이도 먹고 쇠스랑도 먹고 쇠란 쇠는 다 집어삼켰지요. 밥풀 강아지는 돼지만큼 커지더니 금세 소만큼 커졌어요. 집안에 더 이상 쇠가 남아있지 않자 밥풀 강아지는 이웃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디서 저런 괴상한 짐승이 온 게야? 에이그, 살림살이 다 없어지겠네. 이제 밥을 어디에 지어 먹지? 농기구까지 저리 다 먹어 치우니 농사는 또 뭘로 짓고? 몸이 집채만큼 커진 밥풀 강아지는 쇠를 마음껏 먹지 못하자 이리저리 마구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먹을 쇠가 없자 마을을 떠나 송도로 갔습니다. 가는 길 곳곳마다 난리가 났어요. 쇠를 먹는 괴물이 나타났다. 나라 잡아먹는 괴수다 괴수. 송도 사람들은 밥풀 강아지를 보자마자 벌벌 떨었어요. 가뜩이나 소문을 미리 듣고는 잔뜩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바쁠 강아지는 마침내 전쟁에 쓰려고 모아둔 쇠붙이까지 먹어치우기 시작했지요. 이제 바풀 강아지 덩치는 산만해졌어요. 임금님은 바풀 강아지를 막으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칼도 창도 화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먹이만 더 보태줄 뿐이었지요. 어떤 무기로도 죽일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은 이 짐승을 죽일 수 없다고 하여 불가사리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은 또다시 나라 곳곳에 방을 써붙이게 했어요. 불가사리를 없애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어떤 사람은 쇠가 불에 녹으니까 쇳물에 펄펄 끓여 들이부어보자고 했지요. 불가사리의 몸이 온통 쇠로 되어 있으니 불을 이용해 잡는 게 어떨까요? 쇠는 불에 약하지 않습니까? 놈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간에서 무쇠를 녹여 펄펄 끓는 쇳물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불가사리가 지나는 길을 지키고 있다가 확 쏟아 부었습니다. 펄펄 끓는 쇳물을 뒤집어 쓴 불가사리는 곧 온몸이 시뻘건 불덩이가 되었어요. 불덩이가 된 불가사리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송도거리를 날뛰며 이 집 저 집 대문을 마구 들이박았지요. 집들은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점점 번지더니 송도가 온통 불길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웬 스님이 도성 안에 나타났어요. 누이 부부에게 밥풀로 뭉쳐 만든 강아지를 주고 떠났던 바로 그 스님이었지요.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스님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붙잡아다가 상을 탈 욕심의 말이에요. 멈추시오. 내가 불가사리를 없애겠소. 그 말에 사람들은 주춤하더니 스님 곁에서 물러섰지요. 당장 스님보다 불가사리를 잡는 게 더 급했거든요. 스님은 임금님 앞으로 갔습니다. 불가사리를 없애면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임금님은 망설일 처지가 아니었지요. 그래, 저놈을 물리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스님은 돌아서서 주문을 외웠어요. 바로 불가사리를 불러들이는 주문이었지요. 날뛰던 불가사리가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스님에게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회초리를 꺼내 불가사리를 내리쳤어요. 가자. 그러자 불가사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 뭐예요. 그 자리에는 밥풀 세 알만이 똘똘 굴러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스님은 밥풀을 주워서 장삼 소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으로 가서 말했어요. 이제 제 소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소원을 말해보아라. 억울하게 잡아가둔 스님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절을 지어서 백성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불교를 다시 허용하고 스님들을 더 이상 잡아들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어요. 임금님의 약속을 받아낸 스님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지요. 그 뒤로 불가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다시 어려워지면 또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지요. 이처럼 고려말 송도에 불가사리라는 괴물이 나타나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죽이지 못했다고 해서 무지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고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린 원님. 옛날에 한 아이가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이 아이는 창령이라는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되어 한양에서 내려가는 중이었지요. 가다가 잠시 행차를 멈추고 쉬고 있는데 관리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글쎄 자기들끼리 한다는 소리가 아니 저 원님이 대체 몇 살인 건가? 겨우 11살이라네. 이런 저렇게 어린데 원님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나? 아이고 저 기 좀 봐라. 저러다 가끈히 땅에 끌리겠어.
누가 아니래나. 조망만한 게 내 소매자락 속에 다 들어가겠네. 허허. 이러더란 말이지요. 어린 원님은 관리들을 죄다 불렀어요. 모두들 저기 저 수술밭으로 가세. 원님과 관리들은 수술밭 앞에 딱 멈춰 섰어요. 원님은 수술을 가리키며 물었지요. 이렇게 큰 수술은 대체 몇 회나 큰 건가? 수술하는 것은 몇 회에 걸쳐서 크는 게 아닙죠. 서너 달 아니면 다 크는 겁니다. 관리들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가서 수술대를 하나씩 뽑아오게. 어린 원님의 말에 관리들은 또 수군댔어요. 별의별 장난을 다 하려고 하네. 어린애라서 별 수가 없군. 그러고는 마지못해 수술대를 하나씩 뽑아왔지요. 그러자 어린 원님은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이 수술대를 절대 꺾지 말고 자네들 도포 속에다 한번 집어넣어보게. 하지만 그렇게 큰 게 들어갈 리가 있나요? 다들 우물쭈물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순간 어린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예끼 이놈들, 불과 서너 달 큰 수수대도 소매 속에 안 들어가는데 열한 해나 큰 날을 너희 소매 속에 집어넣고 쥐락펴락 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관리들은 아차 싶었지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덜덜 떨기만 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관리들은 원님을 얕잡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 관리만은 어린 원님을 못 믿어워 했습니다. 하루는 원님이 아이들을 불러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관리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허구한 날 아이들을 불러와 장난치고 놀기만 하고 쥐붕이에 올라가 기와장이나 들추고 울타리 밑으로 새나 잡으러 다니는데 언제 나란 일을 보겠어. 관리는 원님을 골탕 먹이려고 한 가지 일을 꾸몄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중에 불러다 놓고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보게, 자네 삿갓이 꽤 낡아 보이는구먼. 내가 자네한테 새 삿갓을 하나 얻어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러자 중은 대번에 좋다고 했어요. 그럼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중은 관리가 시키는 대로 원님이 새 사냥하고 있는 울타리 밑으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어린 원님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원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글쎄 제 머리에 있던 삿갓이 그만 돌개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 삿갓 좀 어서 찾아주십시오. 원님은 새 사냥을 하다 말고 하인을 불렀어요. 여봐라, 어서 저기 저 강가로 가서 뱃사공과 내려가는 뱃사공 둘을 모두 잡아오너라. 하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올라가는 뱃사공과 내려가는 뱃사공을 둘 다 데려왔습니다. 어린 원님은 다짜고짜 뱃사공 둘을 끌어 앉혔어요. 그러고는 올라가는 뱃사공한테 먼저 물었지요. 너는 바람이 어디로 불어야 좋으냐? 올라가는 뱃사공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야 바람이 올려 부는 게 좋지요. 어린 원님은 이번엔 내려가는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 게 좋으냐? 내려가는 뱃사공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지요. 저야 내려 불어야 좋지요. 그러자 원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예끼 이놈들, 올라가는 놈은 올려 불라고 빌고 내려가는 놈은 내려 불라고 비니까 바람이 그만 헛갈려 돌개바람이 되어버렸구나. 그 돌개바람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중의 삿갓이 날아가 버렸으니 너희 둘은 이 중의 삿갓 값을 물어내어라. 뱃사공들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이 중의 삿갓 값을 물어줘야 했어요. 원님은 뱃사공들에게 받은 삿갓 값으로 새 삿갓을 하나 샀답니다. 그러고는 멀쩡한 새 삿갓 한 가운데다가 작은 구멍을 뚫고는 중을 불렀지요. 이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두 뱃사공은 아무 죄 없이 삿갓값만 물어주었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삿갓이니 앞으로는 절대로 삿갓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네. 내가 자네 머리에 못을 박아 다시는 삿갓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해줄 테니 어서 이리 머리를 내게.
중은 깜짝 놀라 급히 말했어요. 제 머리에 못을 박는다고요? 아이고, 저 실은 제 삿갓은 여기 있습니다. 중은 숨겨두었던 삿갓을 얼른 꺼냈어요. 원님은 씩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왜 삿갓이 거기 있는데도 날아갔다고 했는가? 중은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관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런, 그만 들통나고 말았네. 어린 원님은 그 관리를 불러 세웠어요. 그러고는 어찌했냐고요? 원님을 속였으니 당연히 곤장을 가져다 볼기짝을 때렸지요. 그 뒤부터는 어느 누구도 어리다고 원님을 얕잡아 보지 않았지요. 또 무시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지혜로운 원님이 왔다고 고을 백성들 모두가 잘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크리스마스 선물. 델라는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세고 있었어요. 1센트, 2센트, 3센트. 그녀는 동전을 세었습니다. 그녀는 1센트짜리 동전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1달러 87센트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무지 애썼습니다. 식료품 가게에 갈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요. 너무 비싸요. 제발 좀 깎아주세요. 그녀는 여러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세고 또 세었지만 겨우 1달러 87센트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돈이 좀 더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모았는데. 델라에게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집세는 일주일에 8달러였습니다. 그녀는 돈을 아주 현명하게 써야만 했지요. 아파트 현관에는 초인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우편함도 있었지만 편지를 넣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썩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우편함에는 제임스 딜리엄 영씨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델라의 남편입니다. 오래전 제임스 딜리엄 영씨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한때 그의 급여는 주당 30달러였지만 지금은 겨우 20달러입니다. 20달러로는 결코 많은 것을 살 수 없었지요. 하지만 때론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에 오면 그의 아내는 한결같이 그를 맞이하며 포옹해 주었어요. 그는 그녀의 사랑하는 짐이었습니다. 지금 델라는 여전히 부엌 테이블에 앉은 채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돈이 겨우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모았지만 충분하지 않았지요. 그를 위해 뭔가 아주 멋진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쪽 창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그녀는 거울을 지나쳤습니다. 거울은 두 창문 사이에 걸려 있었어요. 물론 아주 좋은 거울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집세가 8달러인 아파트에 걸린 거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때 그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묶어 올렸던 머리를 이제 풀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매우 길고 아름다웠지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시계였어요. 짐은 할아버지에게서 그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요. 또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델라의 머리카락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델라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시바 여왕의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짐의 시계 또한 정말 훌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지요. 당신의 시계는 왕에게도 손색이 없겠어요. 그래서 짐과 델라는 이 둘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델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어요. 머리카락은 어깨를 지나 등을 따라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매우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드레스 같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재빨리 묶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매우 슬퍼졌어요. 눈물 몇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낡은 갈색 외투를 걸치고는 오래된 갈색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잠그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갔지요. 그녀는 어떤 특별한 가게를 찾기 위해 거리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그 가게를 찾아 간판을 보았습니다. 소프로니 부인의 가게, 각종 모발 상품 취급. 델라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에게 줄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자 덩치 큰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쌀쌀맞고 달갑지 않아 보였어요. 델라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여인이 그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머리카락을 사긴 하죠. 모자를 벗어봐요. 당신의 머리카락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델라는 자신의 모자를 벗고 머리를 풀어내렸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머리카락 폭포수 같았지요. 20달러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값으로 20달러를 주겠어요. 좋아요. 델라가 말했습니다. 어서 자르세요. 소프로니 부인은 델라의 머리카락을 자르고는 그녀에게 20달러를 주었습니다. 델라는 기뻐하며 가게 문을 나섰지요. 그녀는 짐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두 시간 동안 그녀는 여러 가게를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녀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찾았습니다. 그런 것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하지만 우아했습니다. 바로 그의 시계에 달 백금 시계줄이었지요. 그것은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계줄 값으로 21달러를 지불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짐은 그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시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좀 창피해했지요. 그는 혼자 있을 때만 시계를 봤습니다. 그 시계에 달린 낡은 가죽 시계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랑스럽게 시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델라는 시계줄과 87센트를 들고 서둘러 집에 왔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때문에 조금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했어요. 머리는 금방 자랄 거야. 그녀는 고데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작은 컬을 많이 넣어 곱슬거리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머리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짐이 싫어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 한 거야. 사랑을 위해 이렇게 한 거라고. 1달러 87센트로는 뭘 살 수 있겠어? 아니야. 짐은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는 내가 어린 여가수 같다고 생각할걸?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한 것은 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지요. 오늘 밤 그들은 저녁으로 포크찹과 커피를 먹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은 언제나 제 시간에 귀가합니다. 그녀는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얼른 앉았어요. 그리고 시계줄을 손에 쥔 채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그가 절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그는 매우 피곤해 보였어요. 그는 겨우 22살이지만 나이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새 외투가 필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부인을 보았지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델라는 생각했어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나?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녀는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지요. 여보, 무슨 말 좀 해보세요. 그렇게 보지 말아요. 머리카락은 다시 금방 자랄 거예요. 걱정 말아요. 아주 빨리 자라거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머리를 잘랐소? 그가 그녀에게 물었지요. 그는 거의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짧아진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어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당신 맘에 들 거라는 걸 알거든요. 당신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내 머리 모양이 싫어요? 난 여전히 나예요. 머리가 길든 짧든 날 사랑하지 않나요? 이제 짐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리 와, 당신을 안고 싶소. 델라가 남편에게 다가갔고 둘은 잠시 동안 서로 껴안았습니다. 날 오해하지 말아줘. 그 무엇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소. 어떤 머리 모양도 그걸 바꿀 수는 없지. 그러고 나서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봐.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였는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상자를 들어 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아름다워요. 이 행복감은 이내 눈물로 변했습니다. 델라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급히 그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울지 말아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달래주었어요. 테이블 위에 머리핀 한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델라는 그것을 브로드웨이의 한 가게 진열창에서 보았지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머리핀은 아주 비쌌어요. 그 머리핀은 그녀의 긴 갈색 머리에 하면 무척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핀을 집어들고는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고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금방 이 핀을 꽂을 거예요. 내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난 아직도 당신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네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손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기쁨으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당신의 시계에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오늘 이걸 사느라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어요. 이제 당신은 시계 때문에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시계를 들여다봐도 돼요. 시계 좀 줘봐요. 내가 이걸 당신 시계에 달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짐은 그녀에게 시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소파에 누우며 미소를 지었지요. 델라, 난 더 이상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것들을 저리 치워둡시다. 나중에 사용합시다. 난 이제 시계가 없어. 당신에게 줄 머리핀을 사기 위해 팔았다오.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어때? 델라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들은 현자들로 아주 오래전 마을 구요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현자들이어서 그들이 주는 선물 또한 지혜로웠지요.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선물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두 사람이 누구보다도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있어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렸지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